안녕하세요. 오자마자 뚜띠 보니까 참 방종 마렵네. 근데 오늘은 정말 짤방임. 이따 저녁을 먹으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따 뚜띠 놀러 와가지고 밥 먹어야 돼. 그러니까 나와 뚜띠야. 근데 뚜띠가 날 어떻게 고소해? 매너 있게 대해드렸는데 무슨 파일이냐? 어제 그래서 그 어제 그 통화방의 끝은 어떻게 됐음? 그냥 헤어짐? 어제 호스팅하고 밥 먹으러 갔는데 10.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나 램램이 막 저렇게 쳐줘야 하는 거 이렇게 웃기냐? 렘렘 안절부절. 사실상 어제 새로운 건 펀치머신 말고는 안 나왔잖아. 개웃김 그냥. 히히. 레마가 커요. 그리고 램램님 실수로 그 결이님 전 닉네임 말하자마자 또 결이님 바로 그냥 뚜띠는 원래 뚜띠였나? 옛날부터 쭉? 나왜 이거 안 뜨냐? 잠시만요. 뭐야 이게? 잠깐만. 잠깐만.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볼때나 준석이랑 재현이고. 저 뭐라고 왜뭘 적은 거야 저거는? 아 롤링 페이퍼. 나중에 마크 컨텐츠로 램램 롤링페이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일에 한다고? 아니 샤샤 간식값 안 그래도 오늘 샤샤값 이거 좀 시켜줘야 되는데. 아 감사합니다. 샤샤는 좋겠네. 이건 포장 간식가.
오늘은 내 간식값 10배 늘었네. 저번에는 1,000원이었는데. 그러고 보니 코 선생, 요즘은 마작 안 치는감? 우리 마작 업계에 신인이 들어와서 설렜는데 말이여. 요새 지금 말대알도 많이 못해요. 바빠가지고 지금. 근데 솔직히 말하면 1,000원으로 뭔 간식을 먹어요. 10,000원은 돼야 뭐 카페 가서 커피 한 잔에 케이크 한 조각 시켜서 이렇게 먹지. 아, 지금 뱅드린 가차를 나 로제 웨딩 하고 싶은데 못 하겠어. 안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돈이 진짜 농담이 아니라 돈이 없어. 야,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이제 그 5월에 종합소득세 낼라 그러면 아마 네 자리 예상인데 그거 일시불에 못낼것 같은데. 또 나눠서 내야 되나? 나 스타 얼마 있지 지금? 근데 분할 납부라고 또 그게 아씨 싸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내야 될 돈이라. 딱 10엔 차일 수 있는 돈 있네. 이런 씨. 어제 자랭 재밌었어. 아, 근데 어제 뿡이한테 미안하면서도 좀 재밌었네. 딱그 블리츠로 내가 E를 누르고 빨리 다른 걸 클릭했어야 되는데 나 E 누르면 바로 옆에 있는 거 자동 공격이거든. 블리츠. 그래서 망설이는 사이에 그냥 바로 그냥 쳐버리더라고. 여기서 프로필 보기 누르시면 돼요. 뭔가 이게 뭐야? 진짜 뭔데? 개쉽다. 뭐 이런 신상이에요, 에렌님. 뭐 이런 걸 사. 뭘 샀길래? 와, 이건 좀 그죠? 이건 좀 심지어 이건 뭐야? 거기 위에 그거 좀 움직여서 마우스 올린 새로운 거 거래요. 나왔나 보네? 그럼 막 오른쪽에 뭐 나와요. 뭐야? 이거 뭐야? 꼬리 뭐야? 이쁘죠? 베스틴 프로필이에요. 저는 저거 말고 다른 시리즈로 샀어요, 이미. 네다시백이긴 하지만 멋지네요. 어설프게 하느니 화끈하게 하는 게와 맞지 이때부터 않나? 네다스비였구나. 2021년 1월 26일에 달려있는데. 1월 26일? 저뭐 하는 놈이야, 저거? 근데 에렉님도 낱말할 처지는 아니지. 원피스를 애니메이션으로 1화부터 끝까지 보신 분인데. 에렉님 반응이 방에서 예전에 에이스 이야기 잘못하면 밴당했어, 얘들아. 요새는 모르겠네. 정상결전 이야기 잘못하면은 바로 그냥 모가지 썰렸어. 진심이야, 에릭님. 에릭님 무식덕이야. 아, 근데 그때 원피스 이제 재밌긴 했지. 이제 좀 마무리 됐나? 잠깐만요. 모임.
앱스토어에 연결할 수 없음. 롤이 이제 안 돼요? 아니. 딱 있는 거 10연 차만 해볼까? 지금 2000 스타 출첵 스타 모아놓은 거. 얘들아 기원해줘. 여기서 10회 뽑기. 아니 아 2000이 2000으로 안 되지. 여기는 2500 스타지. 아 씨발 너무 말달만 했다. 말달은 1500 스타에 10연 차. 아 10연 차 되는데. 아 근데 저거 로제를 뽑고 싶은데. 근데 요새 폰 게임을 잘 안 해가지고 또 이거 안 하는데 뽑는 건 너무 돈지랄이 아닌가. 근데 아예 안 할 건 또 아닌데. 이번 로젤이 아마 뭐가 찐 파츠지? 웨딩은 한정이에요, 리사. 하나만? 딱? 딱 하나만 뽑아볼까? 딱 한 번만 충전? 나 한 번 충전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나 너무 억울한데. 아 나올 때까지 돌릴 수가 없어. 지금 우마무스매 때문에 너무 많이 썼어 이미. 아이 하지 말자. 아니 클라스고 자시고. 아 진짜 먹고 뒤질 돈밖에 없다니까 지금 딱. 밥 먹을 돈밖에 없어. 정신을 차렸구나가 아니라 원래 저 생각하면서 같이 하는 편. 먹고 뒤질 돈.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먹고 뒤질 돈. 오늘도 이따가 밥 얻어먹으러 나가는 거야. 제가 누굴 사줘요? 사주기는 아 뚜띠 아니야. 뚜띠가 어딜 나오겠냐 밖을. 요새 또 더워져가지고 아 이제 에어컨 저거 필터 청소해야겠다. 청소하고 필터 청소를. 아 저거 저번에 할 때 좀 귀찮았어가지고 이게 지금 부스로 좀 막혀있어서 살짝 사람을 부를까 하다가 사람 부르는 게 너무 돈이 아까운 거야. 그냥 내가 하자. 만약에 큰 에어컨 뭐 집에 보통 넓은 집은 뭐 에어컨 막 두세 대 있는 집도 있잖아. 그런 식이었으면 사람을 불렀을 텐데 에어컨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정확히는 두 개지만 여름 되면 샤샤 이제 그거 해줘야지. 그 잠깐만 아직도 남아있나?
샤샤 근데 진짜 힘들어해 여름에. 근데 힘들만 해. 고양이 털이 보온이 되게 잘 되더라고 보니까. 아유, 메뚜 간식가. 감사합니다. 오늘 이따가 카페 가서 시원한 거 마시러 가야지. 그러니까 털을 빗잖아. 그럼 제가 털을 매일 아침에 빗어주거든요. 근데 아침에 빗을 때마다 한 주먹씩 나와, 빗으면은. 근데 그 털을 손에 올려놓고 있으면은 따뜻한 게 아주 그냥 이걸 온몸에 두르고 있으면은 더울 것 같아. 겨울엔 좋지. 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집고양이가 겨울, 여름이 좀더 힘들고, 겨울은 솔직히 난방 다 띄워주는데 뭐 힘들 게 있냐? 겨울이? 길고양이면 모르겠는데. 집고양이가 뭐 겨울이 뭐 힘들진 않지. 막말로다가. 이게 작년에 사줬던 건데. 잠깐만요. 요거. 대리석 쿨매트. 여기 안에다가 아이스팩 넣어가지고 아이스팩 두 개까지 넣을 수 있거든? 넣어서 딱 하면은 여기가 시원해. 그대로 있어 이거. 작년에 쓰던 거. 그래서 이거 넣어주면은 여기 위에서 아주 시원하게 있어 그냥. 이거 반나절에 한 번씩 갈아주면 돼. 이거 나무긴 한데 다 코팅 처리돼가지고 괜찮아요 이 안에는. 이게 넣는 요거는 잘 해놨더라고. 근데 이거 말고도 좀더 저렴하게 잘 나오는 것도 많더라고 요새. 그 당시에는 이게 그나마 제일 괜찮아 보여서 샀는데 뭐한 5, 6만 원 선에서도 대리석 매트, 약간 찐 대리석 말고 짭 대리석으로다가 나쁘지 않게 요새 잘 나오더라. 아무튼 굳이 대리석일 이유는 없지 또. 여기서 앉아서 방송하면 엉덩이가 좋으지겠지. 아, 맞아. 신발장 개 좋아해. 뭐 이렇게 쭉 근데 광고는 다 자기 좋은 것만 얘기하는데 그냥 적당했어 이거. 구독 감사합니다. 또 이제 여름이라니. 여름이라니 한 것도 없는데. 어제 멤버의
구독 감사합니다. 어제 멤버에 나 말고 다른 행복방 쫀득이 넣어가지고 다섯이서 롤 말고 딴 거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파국. 그리고 결이님 무서워. 뭔가 딱 내 레이더에 약간 좀 무서운 분으로 지금 약간 0.7 강지 그 정도 전투력. 0.7 강지. 행복방 인자 계승 받아가지고 좀 약간 무서운 분이야. 아, 저거 언제 나오지? 다음 편? 이거 빨리 다음 편 나왔으면 좋겠어. 나 요새 이거 드래곤볼 GT 요약편 보고 있는데 이거 빨리 다음 거 보고 싶다. 빨리 해주세요 요약. 이분이 살짝 길게 요약을 하긴 하는데 애니를 안 봐도 돼서 이거 보면은 시간 뚝딱이야. 저번에 어디 갔냐? 요거 한번 다 보고 나서 요거 GT가 다음 추천 영상에 뜨길래 GT 첫 편 봤는데 이거 또 쭉 다 보게 돼가지고 여기까지 다 봤어 벌써. 게임 스토리 요약은 내가 본 게 스타크래프트 그리고 디아블로 정도 본 것 같아요. 와우는 내가 스토리 본 적이 없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우리 새벽에 말 키우면서 끼끼님 방송 보는데 진우 열심히 하더라. 우리 진우 행복해야지. 그래서 나중에 그거 한번 하기 위해서 끼끼님하고 끼대장 자랭 한번 해보기로 했어. 하면은 뭐 멤버를 근데 어떻게 짜야 되냐? 근데 끼끼님이 좀 편한 사람도 좀 많아야 되지 않을까? 끼끼님 동의하셨어요. 왜냐면 그분한테 끼대장 자유령 한번 하자 그랬는데 좋아요 허허 하셨는데 아마
컨텐츠의 자세한 거는 모르고 일단 좋다고 하신 것 같아. 근데 일단 진우랑 공판님 둘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려면은 적어도. 근데 난 공판님하고 말 한마디 나눠본 적 없는데. 어색한 오빠와 공판님한테는 근데 호칭 어떻게 하지? 끼끼님이? 아, 동갑이야? 오빠라고는 안 하겠네. 아, 뭔가 좀 약간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진우한테는 오빠가 어색한데 다른 사람한테 오빠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그걸 보면서 열받는 진우. 하지만 진우에겐 자꾸 존댓말과 김진우님이 들리고. 아무튼 저건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짤수 있으면은 뭔 자랑이 오늘이야. 오늘은 방송 대충 날먹하다가 저녁 먹으러 갈 건데. 애초에 저는 이따가 나가야 돼서 좀 짧게 킨 거예요. 아, 램램 유튜브나 좀 봐야겠다. 간만에. 최근에 뭐 재밌는 거 나왔나? 아니, 방송에서는 안 봐. 제목만 싹 한번 서치해보고 나중에 모아서 한세 편씩 보는 편. 같이 보는 거 싫어하는데 뭘 자꾸 같이 보래. 뭐야, 램램씨니까 결이님 유튜브 나오네. 모임 그 사건의 나 근데 전말. 서폿 유저였어 갖고 아, 그래서 나 이제 서폿 바로 알리스타 칼픽 박았거든. 그 나의 플레이가 좀 만족스럽지 못하셨나 봐. 방송 중이셨는데 방송 중인 채팅창에 내 욕을 이제 아이고, 올리셨네 하셨어. 결이님. 제가 이거 언제 그랬어? 아니 상임고였어 아니면 그냥 비꼬는 거란 거 괜찮? 너뭐 별거 응, 맞아. 진짜 모르네. 뽕이가 원래 컴퓨터 혼자진 않아가지고. 여보세요. 이거 승아 많이 바빠? 안 바쁜데 나 결이가 어제 놀램램급이시더라. 어? 이거 자리 비켜줘야 되나 이제 내가? 아뭐아뭔 소리? 뭔 소리지? 결이님. 결이님. 안녕하세요. 네. 아, 이 근데 첫 만남도 존나 웃겼는데. 군대에서 네. 22개월째 인생 낭비. 언제 한번 같이 게임해야죠. 네. 괜찮으시겠어요? 아, 네. 그럼요. 저그 기다리고만 있어요, 진짜. 결이님 말하는 거 보면 시간 되면 결이님도 갈게요. 폭스야 둘이 그냥. 진짜 롤 같이 하면 어깨로 랭킹 해가지고 티 하나 올릴까지 켜놔 안 어때? 돼, 안 돼. 에? 나랑 롤하는 거 별로 싫어하셔. 제가 언제? 저는 완전 좋은데. 언제요? 언제인지 말해드릴까? 아니, 제가 언제 그랬냐고요,
저 안 그랬다고요 진짜로. 원래 그러면은 매섭게 뭐라고 해놓고 아닌 척도. 승희가 당한 게 뭔지 딱 그대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오늘 다 말하는 날이야? 네 말해 말해. 저리님이 네. 말하지 말라고 하면 어쩔 수 없긴 한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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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이거 아니라면. 네. 뭐 피고 넘어. 괜찮다는데? 아니 풍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사소한 일이니까 한번 뿡이 기억 속에서 어떻게 남아 있나 궁금해서 그래. 그 한번 저도 궁금해요. 뿡이 기억 속에 그거 한번 끄집어 내봐 봐. 그러니까 나는 이제 결혜님하고 멤버 생활이 겹치는 사람은 아니었어. 아 맞아. 이제 결혜님이 이제 나가시고 나갔다 하는 거 맞나? 아무튼 내가 들어오고 약간 안 맞물렸거든. 내가 활동할 때 안 계셨어갖고. 근데 어느 날 게임을 하시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나를 불렀어. 같은 렘팀 친구들이. 그래서 갔더니 그 계시는 거야. 그래서 말로만 듣던 그분이시구나. 원래 알던, 그러니까 원래 친했던 사이는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치.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제 난 그때 서폿 유저였어갖고. 그래서 난 이제 서폿 바로 알리스타 칼픽 박았거든. 아 근데 이건 나도 처음 알리스타를 딱 했는데 그 나의 플레이가 좀 만족스럽지 못하셨나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방송 중이셨는데 방송 중인 채팅창에 내 욕을 이제 하셨어. 제가? 제가 언제 그랬어? 상의를 했어? 아니면 그냥 비꼬는 거란 거야? 뭐야? 이제 알리스타의 야발 존나 못해 정도 이제. 근데 둘이 친했어? 둘이 약간 안 친했나? 아니 처음 만남이었어. 처음이자 그때가 마지막 만남이었어. 아 그럼 이거는 저희가 일단은 사과를 일단 하는 게 맞네. 어쨌든 그래서 진짜 그런 적이 없어. 나는 이게 처음에 너무 무서웠어. 아니 뭐가 무서운데. 아, 너무 무서워. 근데 이거는 제가 아직도 그때 행복방에 결혼님을 계셨을 때 친구들한테 했던 말인데 아직도 무섭다 나는. 아니 결혜님이 좀 무서워 분위기가. 그러니까 첫 만남에 그랬는데 친해지기가 좀 힘든 같다.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어. 죄송했어요. 그때는 제가 롤을 잘 못할 때라서. 야 아빠. 어뿡이 좋은데? 아 진짜 잘했어야 했는데 그때 골드딸이라서 제가 알면 어쩔 건데. 근데 결혜님 무서운 분 맞잖아. 지금 어디세요? 지금 골드예요. 그때 제가 그때는 다이아였거든요. 맞아. 그 게임이 진짜 잘하셨어 그때. 근데 이제 네. 나 때문에 게임이 늦 그렇게 흘러갔으니까. 근데 롤하다 화내는 거는 뭐 어쩔 수 없긴 해. 아니 이걸 어떻게 화를 부리는 게임이라서. 그렇지. 뿡이도 어제 그럴 수 있다 봐. 아 이해하지 마세요. 화 많이 냈지. 나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말 섞은 적이 없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서야 좀 말 하게 됐지. 이거야 결이야. 그때가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이었지. 뭐야 풀자야. 나는 나중에 해도 되겠다 결이야. 뭐를? 그 아까 제가 두 분 램램님하고 결이님 보디오 가라 그랬잖아요. 또 이런 거 나중에 또 뒷얘기도 궁금하면 결이님 유튜브 가서. 저때 숨겨진 얘기가 좀 나와서 재밌었지. 근데 또 이제 내일은 또 그 합방이구나. 내일은 이춘향 뿡이 템템버린 해서 런치 레이디. 근데 똥게임이라 1시간 컷 날 가능성이 좀 높고 1시간 컷나면 빠르게 그냥 쪽내는 걸로 짧은 일정.
아니 춘향님 딱 못 받고 시작하면은 더 뭐 안 해. 이 부춘향이랑 놀아야지 어딜 도망가. 왜냐면은 오늘 좀 힘드실 예정이라 로커님 몇 승 하실라나? 근데 내가 보기에 뭐 뉴클님한테 뭐 복수하려고 뭐 해코지 하려고 막 8승 채우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왜냐? 8승 하면은 진짜 농담 아니고 반나절 이상 해야 될 수도 있어. 내가 보기에 춘달리, 템리아 이런 거 계속 나오면은 5승도 힘들 수도. 로커님 하이. 니마 저기 서버 들어오셨었나 저번에? 다음은 레드 힐캠 AS 가야지. 8승 채우는 순간 초딩 때 현장 체험학습 가기 전. 아니 누가 보면 뭐 롤드컵 결승 나가는 줄 알겠네. 아니 미친. 근데 와, 한 시간만 자면 안 될 텐데. 오늘 좀 오래 해야 될 텐데. 말이 그런 거지 찍찍. 또 부끄러워가지고 로커님. 저희 애들 뭘 상상하던 개벌레 짐승들이니까 잘 부탁드려요. 뭘 상상하던 그 이상의 벌레 짐승 새끼들임 쟤네. 아이고 또 열한 왜 열한 개지? 열 개가 아니라 뭐지? 뭐 아무튼 좋지 감사합니다. 아 11개. 아 그렇군. 아 감사합니다. 산타는 언제나 좋지. 힐링 동물원. 힐링이 아니라 로커님 3이라 보고 싶네. 로커님 3이라 할 줄 암? 아니 약간 의미가 약간 원딜 중에 그러니까 할 줄 아면 내가 좀 질문을 잘못했고 이게 원딜러들도 자기 주력픽이 있잖아. 3이라는 주력픽까지는 아니죠. 로커님 주력픽이 뭐임? 아니 이건 내가 질문을 잘못했어. 로커님 주력 약간 승률 높은 약간 원딜 중에서 약간 매치 포인트 때 이거 꺼내고 싶다 싶은 픽이 뭐예요? 징크스랑 트리? 트리가 요새 진짜 많이들 하네. 아 근데 트리가 진짜 약간 찍어 누르기 좋은 것 같기는 해. 트리 100%라고 정규 시즌에? 2개월. 아 근데 살짝 정규 시즌 주력 카드를 저런 곳에서 꺼내는 건 살짝 근데 자존심 상하기는 해. 그냥 적당한 거 그냥 해주세요 애들한테. 뭐 승률 100%짜리를 왜 꺼내 저런 데 가서. 아 춘향님 아이. 아 저런 데가 아니 그러고 저희 힐링 캠프. 에 아니 죄송한데 방송 안 키세요? 방송 켜. 레드 힐링이 필요한 것 같은데. 당장 키라고. 여보세요? 여보세요가 아니고 방송 키러 가라고. 왜요?
지금 저 재밌게 대화하고 있는데 님 와가지고 좀 대화에 약간 그 자유도가 떨어졌잖아요. 그럼 나 없다고 생각해. 씨발. 그럼 채팅을 치지 말던가. 아니 죄송한데 엄마가 뒤에서 팔짱 끼고서 나 없다고 생각하고 공부해 라고 하는 급인데 없다고 생각이 돼요? 님? 아니 장난해요 진짜? 아무튼 그럼 나도 재밌는 이야기 하자. 재밌는 이야기는 일단 저하고는 저한테는 재밌는 이야기인데 로커님한테는 재밌는 이야기가 아닐 수 있으니까. 그럼 로커님을 빼야겠네. 뭐? 로커님 로커님을 빼야겠네. 오늘 잠 제대로 못 잤대. 좀잘 부탁드려요. 춘달리로. 춘달리로 일단 잠 깨워주자. 나트 지금 심심하지? 아니요, 저 전혀. 잠 깨워줄까? 아니요, 님 어제 그건 고쳤음? 응! 뭐가 문제였어? 뭐 켜야 된다고 막 슈르륵 슈르륵 해가지고 막 딜리트 슈르륵 해가지고 아, 시모스창 가가지고 그거 설정하는 거안 했구만. 아, 근데 그거 안 한다고 설치하면 게임, 아니, 컴퓨터가 꺼져? 원래? 저거 블루스택 깔때 시모스 창에서 설정해야 되는 거 있음. 근데 그거 계속 고쳐서 숙제 잘함. 숙제 잘했으면 저 피자 한 판만 사주세요. 아직 안 끝났음. 토요일 날 대회해야 함. 끝나면 대회 끝나면 피자 한 판만 사주세요. 무슨 피자 먹지? 우리 또 힐링 캠프 또 같이 해야 되는데 뭐 피자 아, 뭘 정도 해야 같이 해야 되는데가 아니고 같이 했으니까. 또 해야 되는데 뭐 피자 아니요. 정도 사줄 수 있지. 먹고 싶은 거 말만 해. 사줄게. 안 먹으면 안 해도 되는 거죠? 아니, 먹는 씨발. 건 먹는 거고. 아니 근데 사람들이 막 피자 스쿨 얘기하는데 난 솔직히 말하면은 싼 피자건 비싼 피자건 그냥 바로 구워서 먹으면 다 그게 그거 같던데. 그게 그거인 느낌은 아닌데, 맛있긴 해, 둘 다. 아 그러니까 약간 가격에 비해서 솔직히 나는 뭐 비슷한 거 같아. 물론 가격 차이만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 디테일하게. 근데 그 가격 차이를 감안하고 먹는다 치면은 바로 구워서 먹은 바로 먹으면은 난 피자 스쿨이고 뭐다 괜찮은 거 같아. 맞아, 다 맛있어. 피자빵도 맛있잖아. 피자빵은 안 맛있는데요. 피자빵 맛있는데요? 피자빵 먹을 바에는 난 피자빵 좀 싫어해. 근데 나도 사실 다른 빵 먹어. 그죠? 그냥 맛있다는 거지. 아니 본인도 피자빵 안 먹으면서 뭔 피자빵이 맛있대? 이거 기만 아닙니까? 나는 그냥 요즘은 그냥 몰랑몰랑한 아무것도 없는 빵이 좋아. 아무것도 없는 빵이 뭐야? 식빵? 아, 그거 있어. 막 이렇게 쭈르르륵 생겨가지고 냠냠냠 먹으면 요염요염 되는 거 진짜 죽여버리고 싶은 표현력이네요, 진짜. 있어. 사람 주먹을 쥐게 만드는 표현력이네, 모임 이거. 아니 크루아상? 나 레트 만나면 레트 나 여기 데리러 와줄 거야? 아니요? 근데 길 도망쳐야죠. 설명할래. 나 어디 있는지 길 설명할게. 여기 체크무늬 옷 입은 사람이 지나갔어. 아니 진짜 길 나보다 전설의 설명할게. 포켓몬이잖아 나무가 있어. 이춘향. 그래서 안 춘향님 오늘 오늘 좀 깜짝 픽 준비한 거 있나요? 찾아봐. 깜짝 퀴? 있으면 여기 한번 디코에 적어만 줘봐봐. 나 눈으로만 볼게. 한두개 아까 정도만 해서 픽 적어줘봐봐. 준비 안 했는데? 그럼 설마 그럼 기존에 있던 픽좀 강화된 게 있나요? 내가 깜짝 퀴인데 뭐. 그건 그래. 너 레트 보고 싶은 픽 있어? 저 춘달리요. 꼭 보고 오케이, 싶어요 그럼 오늘. 롤 들어와, 보여줄게.
아니 나랑 할때 말고 오늘 힐링 캠프에서 그 유튜브에 니달리 정글 검색하면 정글 도는 법 있거든요. 이따 그거 한번 보고서 정글 돌아봐. 나쁘지 않아. 아니 나 니달리 안 할래. 근데 만약에 로커님이 아, 교회는 해볼 것 같아 교회. 근데 만약에 로커님이 2연승 했다. 이번 판 이기면 3연승이야. 응. 그것도 3세트 3연승이 3세트야 이제. 그러면 춘달리 꺼내야 되지 않을까? 왜 세 번째 판을 막아? 나 그때 세 번째 판 저 뭐냐 요코님이랑 할 때도 니코 했어 이기려고. 아니 3연승 세 번째 판 승리 막아야지. 뭘 막아? 솔직히 근데 춘달리 데리고도 이기면 인정이야. 진짜 내가 재미없어. 아니 님은 재미없는데 딴 사람들은 다 재밌으니까 대를 위한 희생이지. 뭔 소리야. 다른 사람도 볼 때 재미없었어. 님방 시청자만 좀 힘들 듯 눈이. 아 오늘 근데 진짜 제발 로코님 원딜 한 번 이하로 걸리게 해주세요 진짜. 왜 저주를 내려. 아니 원딜 주포지션 걸리면 재미없어 원래. 근데 이기잖아 그러면 노잼이야. 뭘 해도 이긴단 말이야. 아 제발 로코님 제발. 대회에서도 못 느낀 깜깜한 절망 무력감을 느꼈으면 좋겠어 오늘. 나도 잊지 않았지? 뭐야 우리 내일 더 게임하는 거? 저희 맞다 제가 어제 말했죠. 내일 저거 합방이 아마 길게는 못할 텐데 똥게임이라.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는데요? 뭐 해봤자 한 시간 정도 할 것 같은데? 자기 혼자 말하고 끝나셨나봐요? 어제 얘기해 드렸어요. 죄송한데 이거 죄송한데 어제 저 어제 다시 보기 봐봐. 이거 게임 여기 적어주면서 그 말했어. 이거 대바대 같은 건데 길게는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2부 하지 말자 그래 말까지 해놨어. 그랬나? 그러면 다른 게임 할 거 준비해다. 아니 방금 내가 뭐라고 말했게. 나한테 문제 내는 거야. 네, 제가 보기에 님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뇌 속에 저장하는 그 몹쓸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부가 있다 그럴게요 없다 그럴게요. 하고 싶다고 저 말고. 어 잠깐만 간만에 춘뿡템 불서 3인 큐? 이거 좀 야무진데? 나없으면 안해. 당연히 나없으면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지. 3인 큐까지 밖에 안 되니까. 야 그러면 저번에 못한 뚜띠 불러가지고 롤 하자. 다, 아 죄송한데 저 어제도 롤 했어요 춘향님. 그럼 오늘은 하지마. 내일 하면 되니까. 아니 일주일에 롤을 몇 번 하는 거야. 나 이번 주에 잔행 한 번 더 해야 된단 말이야. 세 번 하면 되겠네. 계산해 드릴게요. 아, 시청자들이 그리고 롤 싫어해 이제. 아 우리끼리 하는 건 또 좋아해. 아니 좋아한다잖아 시청자분들이. 진짜 춘향님 결의님한테 한번 싸늘하게 그냥 당하는 거 보고 싶네. 나한텐 절대 나쁜 말 안 할 듯. 아 맞다 둘이 아는 사이라 그랬지. 응 그다음 님이 못했으니까 뭐라 했겠죠. 그러게 어제, 평소에 잘했어야지. 어제 근데 좀 못한 판이 있긴 했어. 좀 못한 판이 아니고 계속 못했겠지. 계속은 아니야. 조금 못했으면 안 실수할 수도 있죠 이랬겠지. 어제 계속 좀 계속 못하니까 제발 퀄리티님 그만 좀 던지세요 이랬겠지. 아니 그런 말 안 하고 한숨을 깊게 쉬시던데. 아 그래? 착하네. 착하진 않으신 듯? 좀 매서우시던데. 근데 애초에 행복방 타이틀 달고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어제 행복방 타이틀 달고 롤 했잖아. 저는 아니죠 일단. 그러니까 아 나 채팅창 보니까 저거 나 너무 궁금했어. 응? 아니 굳이 불치로 왜 미드 올라가서 뿡이
피를 뺏어 먹고 다시 유유히 내려간 거야? 그거 봤어 어제 혹시 생방송? 아니 클립으로 봤어. 아니 그니까 내가 저게 반은 고의고 반은 진짜 실수인 게 이 누르고 바로 다른데 클릭하거나 캔슬을 해야 되는데 이 누르고 아 먹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듦과 캔슬을 바로 못했어. 그래서 그냥 바로 쳐버렸어. 거짓말하네. 그래서 내가 어제 그리고 또 뿡이한테 역지사지의 기분을 느끼게 해줬지. 예전에 결이님이 뿡이 실수 한번 했을 때 욕해가지고 뿡이가 상처받았잖아. 근데 롤은 얼마든지 실수 한 번으로 화가 날 수 있는 게임이라는 거를. 어렸다면서. 실수예요. 반은 실수야. 내가 오늘은 코레트를 꼭 때려야지 생각하고 코레트한테 가가지고 한 대 아니 그래. 안 때릴까 안 때릴까 하면서 한 대 때렸어. 그럼 나 실수하라고 하면 용서해줄 거야? 당연하죠. 너 두고 봐. 용서해주고 반만 죽여야지 이춘야. 아예 죽이지 말고 반만 죽이는 게 용서죠 충분한. 아무튼 뿡이가 어제 그래서 나한테 고맙다 그랬음. 고맙다고 했다고? 너 아니 아 저기 있네. 아 진짜로. 아니 그걸 고맙다고 했다고? 아 진짜 아 여기 뿡이 불러봐. 아니 어제 아 내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뿡이님 어제 저한테 감사하다 했잖아요 그죠? 진짜 고마워요. 아니 이게 사람 방송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멘탈 컨트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까. 그치 약간 풀어잡지 못했달까 나도? 그리고 그러면 뿡이 옆에서 계속 괴롭혀도 돼요? 아니 그거랑은 좀 다른 이야기죠. 그쵸. 그러니까 롤에서 롤 하다가 뭐 예전에 결이님도 뿡이 실수 한 번에 이성이 날아간 것처럼 뿡이도 결이님한테 상처를 받았지만 본인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약간 그거를 어제 제가 느끼게 해준 거죠. 그치 나한테 세상을 알려준 거지. 그치. 저도 세상을 알려드려도 되나요? 아, 님은 세상을 네, 알려주는 게 아니라 괴롭힌다는 거는 일방적으로 괴롭힘이지 그 지속적인 괴롭힘과 한 번 레트가 저한테 그런 건 용서가 되죠. 죄송한데 춘향님의 괴롭힘은 사람 정신 나가요. 진짜 죄송한데 님은 하지 마세요. 네 솔직히 어제 한지 춘향님 했으면 저 바로 담배 피러 갔어요 진짜. 진짜 줄담배 오지게 하고 내 목숨도 깎이고 손해만 보는 장사만 했을 듯. 그나마 레트라서 1대스로 끝난 거임. 아, 나 오늘 너무 기대돼. 그리고 앞으로는 행복방 사람들 저런 거 안 모일 것 같아. 4명 이상 있으면은 모아도 안 모일 것 같아 이제. 맞아요. 사실 어제 자랭이 그 메인이 아닌 것 같았어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오리아는 얼마나 못했던 거야. 오리아는 존나 못하네. 진짜 나보다 뒷낮은 거 싫어하냐? 진짜로? 그니까 아니 진짜. 어떻게 서포트보다 뒤 낮아. 진짜 나 나가서 하는 말인데 지금 우리 파티 없어서 하는 말인데 아니 결인 아니야 그래놓고서 나한테 무슨 레오나를 하세요? 아 진짜 그니까 이건 좀 아닌 거 같은데. 맞아 어머 통화방에 계시는 거 같은데? 근데 진짜 결이님이 아니 뿡이가 무섭다고 하는 게 진짜 약간 이유가 있다니까. 약간 쉬운 분은 아니야. 인정. 아 이 야 이거 램램이 근데 싫어해. 슬슬 올라와가지고 또 행복해. 갑자기 막 아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상이 너무 사랑스러워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약간 이거. 제가 전에 얘기할 때 막 술 마시면 애들이 이뻐 보이고 그런댔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도 또 성윤이가 그렇게 이뻐 보여 이랬더니 성윤이를 쳐다보면서 막 너무 사랑스러워. 이게 말로 듣는 거랑 직관하니까 너무 웃긴 거야. 근데 막 걔가 술 많이 먹으면 약간 행복 머신? 계속 자기 지금 너무 행복하대. 그러더니 이대로 집에 가버리면 너무 슬플 것 같아. 집에 가면 엉엉 운다는 거야. 아, 네, 저런 사람이 취하면서 계속 마시는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네. 너무 행복하네. 랜랩님 뿡이 사랑 많이 받겠네. 술자리 나가면 응, 음료가 술을 너무 마셔서 그래.
술자리가 가면은 다들 나 어떻게든 한번 껴안고 싶어 하고. 아주 그냥 사랑을 듬뿍 받네. 아니 템템 유튜브에 램램 쌀 박제된 게 왜 이렇게 많냐 근데? 근데 저기 놀라운 게 하루 만에 올라온 썰인 거 알아? 아 진짜? 저 요 쬐끼지? 푹신푹신해서 좋지. 저기 쬐끼끼도 저기 거 아닌가? 템튜브? 단 하루야 저. 아 네. 야 너 진짜 신기하다 레트야. 너가 말하는 사람들은 왜 한 명씩 출연해? 채팅창에? 몰라 나 근데 램램님 말하면은 그 사람들이 방송을 오게끔 만드는. 아니 그게 아니야 저분은 근데 은근 좀 자주 있는 편인데 로커님은 아까 좀 놀라긴 했어 얘기하는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리고 춘향님 그리고 내일 저 뿡이랑 선양이 있어가지고 2부 못한다니깐요. 진짜요? 2부 할 진짜요? 진짜요? 재밌게 할게요. 내일 그래서 2부는 뿡이, 템템, 춘향, 불서로 가기로 했어요. 레트님 진짜 용서 못해요 저 자꾸. 아니 적당히 하세요. 방금 전에 나 내일 뿡이랑 약속 있어서 2부 못해라고 해놓고선 템템 뿡이 춘향 불서 해야 됨 이건 뭐 아니 근데 거야? 뿡이 또 버리고 갈 수가 없네 지난번에 거기네 여기 안녕하세요 제레트님 다 같이 돌아야 돼 뭔 한 명이라도 빨리 아 근데 내일도 뿡이만 벌어놓고 가면 뿡이가 나 칼지하러 올 것 같아 진짜 내일 가만히 있으라고 뭐 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머릿속에 갈 생각밖에 없어? 아 근데 지난번에 마크 되게 재밌게 하지 않았어 셋이서? 재밌긴 했어 텐텐머리 혼자 도망치는 거 많이 취해 노양심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뭔가 요새 뭐 제대로 할 만한 콘텐츠가 없는 거 아니야 마크가? 사실 야생을 난 되게 뭐랄까 좋아하진 않아갖고 약간 야생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할 사람들은 다 한 거 아니야 저거는? 그치 하면은 콘텐츠 짜서 하거나 나 뿡이 상황극 보고 싶다 못해 이제 근데 그나마 예전에 했던 사람들 중에는 좀 잘할 것 같은데 뿡이가 아니에요 상황극에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거 어딨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근데 좀 약간 폼이 떨어지는 건 있지 내가 램튜브 보면서 느꼈어 램 옛날 영상 내가 작년 말에 진짜 램튜브 많이 먹거든? 옛날 거부터? 근데 옛날 거에 비해서 요새 게 좀 대충대충이더라고 뭔가 약간 열정이 살짝 사라진 느낌? 예전에 비해 그런 게 좀 있더라 사람이 근데, 그 잘 나가서 그래 인정 하긴 마크고가 아니라 램램님 요새 이렇게 상황극 대충해요 좀 열심히 근데 저분한테 약간 뭐라고 하긴 힘든 게 또 저분만큼 열심히 영상 올리는 사람은 없을 거야 아마 생방송에 이춘향이 있으면 유튜브에는 램램이 있어 약간 꾸준함은 인정이야 진짜 민요가 대단하긴 하지 거의 1년에 한두 번 쉬지 않나? 램램 유튜브 휴식이 민요야 통화 안 올라오는데? 잠깐 와볼래? 그래도 춘향이랑 있는 건지 아 죄송 사과드림 민요야 아 그치 아무리 그래도 이 춘향하고 엮는 거는 이건 사과하는 게 맞지 전화할게 렘렘 바빠 춘은 봉의 것이라고 어허 전화할게 개인적으로? 레트한테? 근데 춘향님도 옛날에 마크 상황극 많이 썼어요? 난 혼자 놀았는데? 혼자 놀면은 뭐해? 별거 안 했어 서너 택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마크 안 하고?
뭔 소리야? 나 마크로 알았잖아. 서든으로 알게 된 사람도 있어요, 춘영님? 많은가? 나 서든 하는 사람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마크 하는 친구들은 원래 옛날부터 알아서 마크로 알았지. 난 마크 보면은 맨날 그냥 방송에서 마크 하고 있길래 이 사람은 도대체 마크를 뭘 하는 걸까? 근데 난 마크를 1도 안 하니까 모르잖아. 뭐 맨날 막 이상한 거 막 짓고 있던데 예전에 내 기억으로는. 님 막 건축 그런 거 많이 했었음 옛날에? 건축도 하고 뭐도 다 하고 이것저것 하긴 했지. 마크 건축이 약간 심오하더라고 생각보다. 나 살짝 아가드의 블록사키 수준으로 생각을 했는데 마크 건축이 제대로 하면은 저게 되게 심오한 거더라고. 그치. 제대로 하는 사람들 뭐 막 팀으로 해서 하시는 분들도 예전에 막 있었던 거 같고. 나도 건축 팀으로 같이 했어. 그럼 님이 팀장이었던 거잉? 그런 느낌이지. 근데 나한테 있는 사람들이 건축팀이 따로 있어. 거기 일부가 나랑 같이 건축을 했어. 근데 요새는 그럼 아예 안 함? 건축 그런 거는? 시간 맞춰서 해야지. 다들 개인 일이 있으니까. 개인이 아니야. 옛날에는 근데 확실히 어리니까 뭐 같이 하고 그런 건데. 하긴. 이제는. 춘영님이 제일 바쁘지 이제. 뭔 소리야. 바쁜 일 하나도 없어서. 아 바쁜데 레트랑 놀아야 돼서. 아니요. 아 나 말고. 아니 근데 진짜 내일 나 뿡이 던지고 나 딴 거 하려고 갈랬거든. 근데 뿡이를 못 던지겠네. 적당히 하세요 진짜. 아니, 네? 아니 저번 주에 그 멤버라 또 뿡이 던지고. 답답해요. 사람 표현을 되게 이상하게 하시네. 네? 아니 지난번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나 아이 작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채팅으로 한 주씩 가끔 보이는 게 레티야 왜 뿡이한테 그랬어 왜 뿡이 버리고 난 여기서 이제 아이작 즐겁게 하고 있어 막 이런 채팅이 중간중간 한 줄씩 올라오면은 아 살짝 가슴 한 구석이 뜨끔뜨끔 했거든. 아 내일은 레티님이 그게 놀죠. 네 네 명에서 놀자. 뿡이는 지켜줘야 돼. 그때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 사파리에 사자 호랑이 먹이로 뿡이 차에서 발로 뻥 차고서 나 혼자 탈출했다 그랬거든. 올 줄 알았지 네가. 아 근데 나도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어 아이자. 아 또띠가 트롤해가지고. 너가 계속 죽었잖아. 쌍여했어. 깨는 판인데 또띠가 방 다시 들어가가지고. 아 진짜. 죄송한데 그 조커 나와서 악마방 갔는데 본인이 그냥 위로 눌러갖고 조커 날려버리고. 너 그런 행동까지 했니? 그리고 그 뚜띠 흥분해가지고 악마방 다시 찾으러 보스방 갔는데 거기 들어가면 안 됐고. 너 뿡이 다 보고 있었어? 트롤했네. 그럼 언제 올까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 보면서. 미안 내일 안 버릴게. 그럼 내일 우리 뭐해? 저 게임이 오래 할 게임은 아니거든? 2부를 그럼 하긴 해야 될 텐데 뭐함 그러면은? 고민해보자. 일단 한 사람 더 불러서 자랭이란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롤 너무 많이 했어. 리얼 솔직해. 그리고 템템 춘향과 자랭? 아니 네. 긴 두 명이 더 필요한데 맞지? 내일 코넷트 싫어. 세상을 알려줘서 고마운데 싫어. 어? 아 근데 배그는 좀 그래. 왜? 배그 진짜 다 못할걸 아무도 안 해갖고 요즘? 그게 아니라 배그 하면은 또 잼민이들도 막 저격할 거 아니야. 노잼인데 가뜩이나 사람도 없는데. 럭키 어몽이 아 그거 근데 또 하긴 좀 애매하지 않나? 시간이 지난 후에 해야지. 그치. 아 이거 재밌었지지. 아무리 맛있는 반찬도 자주 먹으면 물리는 법.
그럼 그럼. 처음이라 재밌었다기보다는 나쁘지 않은 게임이긴 이럴 때 했어. 그냥 춘향님이 저거 스위치 있었으면 바로 저거 아 그니까 건데. 아 진짜 아니 어차피 그거 두 명이서만 되는 거잖아. 아 이대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저거 네 명이서도 할 수 있는 컨텐츠 있음. 맞아요. 최대 4인까지인데 진짜 아니 내가 스위치 분명 1월 달부터 스위치 사서 같이 게임하자 그랬거든요. 아 스위치 하면 알겠다고 말해놓고 아 행동을 옮긴 적이 한 번도 없어. 아니 저 이번에 저거 숙제도 막 그 블루스택 리얼, 전날에 리얼. 가서 그 당일날 고생하지 않게 미리 해놔 했는데 알겠다 해놓고 그냥 안 한다니까? 맞아 맞아 그래놓고 와갖고 막 뿡이님 이게 잘 안 돼요 이따 숙제인데 어떡하죠 뿡이 방송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징징징징 잘했어 잘못했어 이춘야 봐봐 지한테 불리한 말 하면은 또 마이크 음사고 하고 또 잘못했어요 어 진짜 잘못했다고요 잘못했으면 소리를 내? 이제는 조금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스위치 언제 살 건데? 아직도 안 샀어? 와... 네트 너도 48시간 동안 나랑 게임해준다면서 죄송한데 24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었는데 왜 갑자기 4배로 불어났죠? 뭐 비트코인입니까? 준영님? 아니 나는 줄인 적이 없어 24시간이 아니 24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었잖아 저번에 나 안 줄었어 일단 사라고 알았어 알았어가 아니라 알았어 해놓고 안 산다? 지금 결제를 해 요새 뭐 숙제도 하고 뭐하고 뭐 살 돈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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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돈이 없는 건 아니지 야 이 정도면 그거네 이제 본인 생일 곧 다가오니까 스위치 선물 받아달라고 그걸로 대답하는 거야 와 대박 신날 걸었다 진짜 사람이 진짜 와 아 아니겠지 사람 새끼면 진짜로 근데 이춘향 사람 새끼 아니기는 해 어제 춘내방 왜? 뭐가 대박 설마 또 야 님... 어제 춘향님 노래방 하면은 저기 미션 금액으로 몇백 적혀 있었어 몇백? 뭔 몇백이야 백이야 아니 백이라도 씨 노래 불러주는데 백이면은 나 하루 종일이야 1년 내내 불러가지고 난 그 마이크 목에다 삽입한다 진짜 나도 아 나 1년 내내 바로. 불러서 집 사러 간다 대출 받아서 바로 100만원만 있으면 코레트가 1년 내내 노래방 해준대 여러분 아니 100만원이 하루에 100만원이잖아 하루 부르면은 하루에 100만원이면 와씨 근데 하루에 100만원으로 서울에 지금 못 살겠는데 하루에 100만원씩 한 곡이면은 할만한데 레트라도? 인정? 하루에 한 곡 부르는데 100만원 받는 사람 야 그럼 365일이면은 야 지렸다 아니 하루에 한 곡이 100만원은 근데 씨 아 그건 좀 아 부님 그건 너무 그치 약간 김나박이 저리 가라지? 그거 막 커뮤니티 사이트에 막 박제돼요 그러면은 무섭네요 방송은 길고 얇고 길게 춘향님 그래서 오늘 아 진짜 그거 한번 보여 춘달리 한 판만 진짜 딱 한 판만 재미없어 아 님만 재미없다니까 뭐 있으면 할게 아 지랄하지 마시고요 진짜 아 죄송한데 뿡이 저번에 춘달리 봤어? 아 봤지 3천 딜량 그거? 그 3천 맞아? 3천도 안 나오지 않았나? 뭐 여튼 아씨 오늘 기대 중이야 나 신나라 그럼 춘향님 이따 6시쯤 방송 키러 가시나? 몰라 호스팅 감사합니다 아니 뭘 모르고 자시고 스위치 사시라고요 네? 아니 근데 스위치는 아니 제가 지금 스위치 사시면은 캡처보드 사드린다 했잖아요 아니 캡처보드를 사주신다고요? 캡처보드도 네. 가격 좀 돼 저것도 한 15, 20 하지 않나?
20. 그러니까. 아니 이런데 안 산다고?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근데 지금 뿡이가 빡친 이유는 님이 알았어요 하고서 안 샀기 때문에 빡친 거잖아요. 이럴 때부터 지금이면 님아 빡칠만해. 아, 솔직히 할 말 많아. 할 말 많으면 개인 디코로그 메시지 좀 남겨주세요. 남긴다고 듣진 않잖아요. 이런 거 방송에서 대대적으로 말을 해갖고 춘영님이 아 진짜 이러다가는 내 이미지가 거짓말쟁이 말한다면 지킨다고 지키지도 않고 그냥 어?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 싶을 때 이럴 때 말을 해야 돼요. 뭔가 더 꺼내드려요 춘영님? 나도 꺼내요 그러면? 꺼내세요. 누가 나라 까는지 봅시다 춘영님. 아 둘 다 꺼내지 말고 잠깐 오 진정해. 둘이 진정하고 춘영님은 그럼 이번 달 안으로 결제한 다음에 그 결제 내역을 뿡이한테 보내주십시오. 인정? 이번 달 안으로. 다음 달 안으로. 아니 씨발. 알았어 알았어. 아 이거 진짜라니까. 내가 봤을 땐 진짜 생일 선물로 스위치 받아 먹을 생각이라서 지금 안 사는 거. 이럴 때부터. 아 내 돈으로 산다고. 준영님. 왜? 뿡이가 착하긴 해 진짜. 진짜 나 했으면 이럴 때부터 했는데 안 했으면 난 가만 안 뒀어 그냥 진짜. 죄송한데 이럴 때부터 말을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준영님 아시죠? 또 이춘향 묵비권 행사한다. 생각 좀 해. 컴퓨터도 안 사고 결국 님 분류런 거잖아. 그러네. 컴퓨터도 안 사고 결국은 받았네. 뭔 소리야. 컴퓨터 사고 있었는데. 야 알았다. 가만히 있으면은 세상이 나에게 반응을 해주는구나 하면서 이제 기다리는 거지? 이것이 바로 컴퓨터는 사고 셀럽의 삶? 약간 이게 아 이게 인플루언서인가? 라는 거지. 아 이게 인플루언서라는 건가 하면서 이제 자 130만원 주고 그래픽카드 산 것도 남아 돌고 있다고요 지금. 약간 그거 아니냐? 나 파워블로거인데 무료로 주면은 홍보해준다니까. 저기 인정머신께서 인정해주시는데요? 뚜띠 전화 받아봐. 아니 근데 아네 진짜 뚜띠가 왜 이렇게 행복방에서 제일 얄미운 애는 뚜띠가 아닐까 뭔가? 얄미움 아, 재현이 형 아니다 이건 대비야. 아 오케이 아네 뚜띠가 진짜 얄밉기는 해. 주영이 언제 사실 거예요? 그래픽 카드 지금 팔면 200. 얼마 안에 살게요. 아니 지금 안 사는 이유가 뭔데요? 지금 당장 그냥 띡띡띡 결제 버튼 누르면 되는 거. 네? 그 아 이번 달 안에 사라고 했는 곳에 이번 달 안에 산다니까. 그 뿡이가 결제 링크를 하나 찾아주자. 아니 당장 카카오톡 선물하기 들어가서 보기만 해도 스위치 있는데. 아 이번 달 안에 사겠다고요. 이번 달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번 달 안에 안 사면은 나랑 뿡이 스위치 게임 원하는 거 하나씩 사주기. 오케이. 아싸 포켓몬 바로 패키지 두 개다.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 샤이닝 펄. 합본이야 무려? 아무튼 그럼 이번 달 안에 안 사면 우리 원하는 게임 하나씩 사주는 거니까 뭐 이번 달 안에 사겠네. 아 이춘향 시무룩한 거 왜 이렇게 좋냐? 너무 개꿀이고. 저게 좋아. 난 저것도 싫어. 어? 내가 그 고등학 그 몇 마디 그 안 했다고 한 마디 킥 뱉으니까 그냥. 죄송해요. 미안해요. 아 누구 사과하지 말라고. 아 뚜띠 잠깐만요. 뚜띠. 안 돼. 아이 김뚜띠 존나 재밌네.
아, 뚜띠 존나 얄밉다 근데 진짜. 아니, 아. 아, 근데 뿡인가 뭔가 또 쌓인 게 뭔가 또 한두 개가 더 있네. 한두 개가 아닌가? 야, 한두 개뿐이지. 너 확실히 콘솔까지 있으면은 나쁘지 아, 할 않기는 수 있는 게 한데. 많이 늘어나지. 그치. 뭐 콘솔 게임이 자주 안 나오긴 해도 나오면은 평타 이상 항상 가니까. 그치. 아, 근데 춘향님 좀 진텐으로 삐지니까 약간 개꿀잼이네. 아, 재미없다니까. 안 삐졌다고요. 안 삐졌다고요. 이미 그리고 좀 나중에 따로 약간 전화할 때 삐져 막 상했네. 또 이럴 때 나중에 가서 막 뿌기님이 차가 못 잤어. 와, 나 진짜 거기서 와. 야, 내가 먼저 꺼냈냐? 너가 먼저 꺼냈지? 죄송한데 먼저 꺼내신 건 본인이세요. 아이, 본인이시라고요. 본인이 저한테 부기님이 차가워 아니, 그때 쪘어. 그 이야기를 방송에서 먼저 꺼낸 건 본인이시잖아요. 방송 아닐 때 꺼낸 건 본인이시잖아요. 아니 그러면 나 태어났다를 방송에서 말해 나 태어난 거예요? 예? 와 김성윤 97년 11월 14일 나 탄생했습니다. 하면 믿어줍니까? 방송에서 안 말했는데? 주장님 그냥 얌전히 스위치 사가지고 뿡이의 진노를 잠재워야 할것 같은데.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저 뚜띠는 저는 혹시 뿡이 행복방에다 불려온 거야? 아니야, 아니야. 행복방에 사람들 없어. 있어도 그 녹화하고 있고 아까 에펙 하고 있길래 안 들어갔었어. 뚜띠도 개인 면담 중인가 보네. 근데 뿡이가 약간 이런 거 약간 그러니까 목소리는 완전히 똑같진 않아도 약간 그 포인트 잡아가지고 성대모사 하는 게좀 개꿀잼이네. 준영님 왜요? 왜또곧 재밌는 힐링캠프 시작인 시간인데 왜또 시무룩해졌어요? 띠 혼내고 왔어요. 뚜띠 혼내고 왔어요? 가니까 뚜띠도 시무룩 약간 아픈 척 하지 않나요? 또 시무룩한 척? 기운 없는 척? 어떻게 알았어요? 약간 근데 사람이 가끔씩 보면 원툴이야. 인정? 이덕이덕이덕이 저기저기 저. 다 근데 아 그럼 뭔 소리야? 뿡이 공산 날 언제라 그랬지? 알거 없잖아요. 아 왜? 5월 말이에요. 아 되게 오래 하네. 아, 요즘 방구무스가 인기가 많나 봐. 왜 인기가 많지? 인기 많을 이유가 그러니까 있나? 다들 유튜버 하나 봐. 다들 유튜버 하는데 돈 많이 버시나 봐. 아씨, 부럽네. 내돈다 걸로 사나간 거 아니야, 이거? 이 춘향처럼 벌수 있으면 유튜브 하지. 춘향이 요새 유튜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냥 그럭저럭 하고 있어요. 또 이제 유튜브 얘기 나오니까 또 기운 없는 척해요. 왜냐면은 그 이야기 1할 때는 제가 했던 이야기와 맞물리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 네. 아니 씨. 그냥 그럭저럭 하고 있다고요. 저 너무 힘들어서 가볼게요. 아 춘영님 어디 가요? 근데 춘영님 일주일에 몇개 올리는데 유튜브 지금? 정해진 거 없어. 평균. 그나마 주에 2개 아니야? 그런 느낌? 지금 올라가는 게 언제 적 건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올라가고 있는 영상은 옛날 거지. 그러니까 옛날의 기준이 뭐한 두세 달 전? 아니, 1년 진짜 전. 옛날 거. 아니 편집자 몇 명인데? 한 명. 야. 에티, 에티, 걱정하지 마세요. 이럴 때는 제가 말한 이야기예요.
아니 편집자 한 3명 더 뽑아. 여보세요? 뭐야 기승구 서버 나갔냐? 아니 별 생각이 없어 내가 봤을 때. 아니 편집자 한 3명 더 뽑아 이춘양. 언제 내가 언제 따라잡아? 편집자만 뽑으라고 양식을 건네주잖아. 아유 듣지도 아, 않아요. 아 이것도 추, 이것도 김풍이 했던 얘기야? 그럼요. 아 그래? 썸네일러는 있었어. 아니 썸네일러는 문제가 아니라 편집자가 있어야지 일단은 한 명이면은 절대 못 따라가. 못 따라가. 두 명도 안 돼. 내가 보면 저거 3명 이상 있어야 돼. 편집자도 생일 선물로 받을 예정인데요. 편집자 생일 선물로 받으려고요? 이춘영님? 편집자분은 생일 선물 어떻게 받아요? 아니 그냥 오늘 딱 자기 전에 모집 공고 올려놓고 자. 모집 공고 올려놓고 생일까지 그냥 쭉 받아 모집. 어차피 모집 공고 받으면 뭐 하루 이틀 만에 공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몇 주 동안 받을 수도 있는 건데 빨리 올려놓고 쭉 받고 있다가 뭐 스위치도 구매해놓고. 진짜 일단 아니, 진짜 춘향이한테 피난 이야기 잘 많이 해줬는데 그 모집 그 양식들 뿡이가 적어줬다며 그거 그대로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심지어 중간에 한번 까먹었다고? 어 다시 보내달래 다시 보내드렸어요. 제가 진짜로 이춘향 메일까지 적어서 수정해서 보내드렸는데 다시 보내줬으면 그때 그걸 올렸어? 올렸으면 말 안 했죠. 아니 춘향님 근데 이건 진짜 너무하긴 하네. 여보세요? 춘향님. 야! 듣고 있어요. 춘향님 오늘 올립시다. 오늘 자기 전에 편집자 공고 어때요? 어차피 오늘 공고를 올린다고 사람들이 뭐 내일 뿅 하고 다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춘향님의 관심 있는 사람 영상 보고서 만들고 뭐하고 하다 보면 막 1, 2주 막 걸린단 말이야 최소. 그냥 2, 3주 넉넉하게 받은 다음에 다음 때 뭐 중순이나 말에 뽑으면 되는 거라. 아 그리고 춘향님 죄송한데 시청자분들이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또 그거대로 약간 짜증이 나는 것도 있으니까 님들까지 뭐라고 같이 막 닭을 치면은 그거는 좀 그건 아니죠. 춘향님 너넨 왜 5월달 안에 편집자분 공고 올리기 약속. 5월달이 아니야 오늘 올리고 자. 근데 나도 이거 솔직히 옛날에 구멍님이 나한테 유튜브 좀 하라고 할 때 나 춘향님하고 진짜 거의 똑같았어. 근데 나중 가면 존나 후회해. 나도 처음에 편집자 한두 명으로 했었거든. 근데 절대 그게 안 따라가가지고 아 씨발 이거를 근데 편집자 사람 뽑는 게 진짜 뭔가 좀 야 생각보다 힘들어. 저게 힘들고 귀찮거든. 근데 결국은 편집자가 많아야지 굴러가더라고. 나중 가서 존나 후회했어. 아 구멍님이 예전에 열심히 하라고 할 때 씨발 그냥 좀만 더 일찍 시작할 걸. 그럼 1년만 일찍 시작할 걸 막 그런 생각 나중에 존나 많이 하긴 했었어. 이게 처음 당장에는 뭐 수행이 뭐 못 따라간다 생각해도 결국 나중에는 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요인이지. 난 춘향 내가 춘향님하고 진짜 거의 똑같았었어 내가 예전에.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았어 내가 지금. 구멍님 맨날 나 합방할 때마다 야트님 유튜브 언제 시작하세요? 유튜브 하셔야죠. 뭐 유튜브 하면 자, 저 알아서 할게요. 그냥 타령 유튜브 타령 그냥 나 볼 때마다 했었는데 옛날에. 네 알아야 할게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방종 하고 나면은 밥 먹어야지 졸리지. 씨발 그거 하기 귀찮아. 아싸 이번 달 안에 스위치 사고 다음 달 안에 공고 올릴게. 아니 그러니까 공고를 다음 달 안에 올리는 게 아니라 이번 달 안에 올려야 다음 달에 뽑지. 다음 달에 올리면 6월 달까지 봐야 되는데 편집자 뽑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기만 하면 되죠. 땡! 아 깜짝이야. 아 놀래. 아 놀래라. 아, 아무튼 춘향님 알겠어요. 또 이건 근데 또 본인 유튜브니까 또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이기도 한데 다음 달까지 하신다고 하면 또 우리가 아쉬워서 그런 거죠, 춘향님. 알죠? 응. 아니야구요. 또 삐졌네. 아 진짜. 아 진짜. 이춘향 삐졌지. 우리가 뭐라고 해가지고. 삐졌네. 아 삐졌네. 아. 아 진짜. 아 왜 삐져 이춘향. 아 왜 삐졌어. 춘향님. 여보세요? 울어? 오늘 춘 청문회 야무지네. 오늘 춘 청문회 야무지네. 아이 울진 않겠지. 춘향님 얘 우는 거 같은데? 마이크는 켜져 있는데? 화장실 간 거 아니야? 아니 간다면 간다고 말하는 사람이지. 춘향님? 아줌마 어떻게 된 거야? 뿡이님. 네? 김뿡의 이춘향 빅데이터 돌려보세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우는 경우 아닐까요? 아니 아니 그렇게 말하면은 네? 아 이 정도로 말이 없을 사람이 아닌데. 아 춘향님 뭐예요 지금. 아니 좋됐다. 아니 오늘 힐링 캠프인데 이 지났네. 아 춘향님 말을 해. 춘향님 말하기 힘든 상황이면 디코에 적어주세요. 아 음소거가 돼 있었네. 아니야 방금 돼 있었네. 야씨 김봉씨. 주영님 듣고 계세요? 내일은 이춘향이 좋아하는 게임 하나 할까? 입으로? 뭐 할까? 주영님 뭐 좋아하시지? 뭐 할까? 서든한테 갈까? 여보세요? 아 근데 오늘 디코 서버가 좀 안 좋기도 하네. 뿡이 목소리도 잘 안 들리네. 어 지금 잘 안 들려. 끊겨. 아 오늘 이거 서버가 좀 약간 이상하네. 아 여보세요? 진짜 이상하네? 어 좀 이상해. 아 이거 서버 문제네. 이게 근데 가끔 이래요 디코가. 저 주영님 빨리 마이크 안 키면은 랭게임 할 때 이춘향 니달리 만남. 빨리 마이크 안 키면은 마이크 안 키면은 힐링캠프 AS 바로 거절하고 방 나감. 아이 춘향. 아 춘향님 저를 나락에서 구해주세요. 춘향님 당신뿐이에요. 아 춘향님 나 당신밖에 없어. 날 나락에서 꺼내줘 빨리. 저 이춘향 그러기야? 너? 좋됐다. 아 왜? 아 왜?
아, 빨리 마이크 켜고 한마디만 해줘. 이준영 여기서 가면 어떡해? 뭐가 왔다고? 뭐가 왔다는데? 아, 진우. 진우는 오늘 힘들 텐데. 예, 주영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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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링 캠프 취소. 원인은 코레트로 알려져. 아, 근데 춘향님 지금 방송하러 갈 시간인가, 슬슬? 주영님, 지금. 아, 준영님 마이크 켜주세요. 채팅으로 하지 말고. 기분이 살짝 로우한 텐션이십니까? 꽃하다. 준영님 갑자기 조용하니까 찾게 되죠, 당연히. 그럼요. 준영님. 아, 애들아, 너네들이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지. 춘향님, 아, 네, 나. 쟤네들 다뱀 야, 때릴까요, 저기. 그냥? 칼춤 한번 치여, 그냥? 너네 아이스 에이지 당해볼래? 와! 진짜. 춘향님. 근데 춘향님, 평소 목소리보다 지금이 좀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미친 새끼야. 아니, 저 미친 아니, 새끼네, 이거. 주영님, 제가 너무 막, 이렇게, 몰아갔죠. 그에 대해서 조금 미안해요. 네, 맞아, 내 근데. 의미는, 주영님이 좀 더, 뭐, 유튜브나, 자주 올려갖고, 잘 됐으면은, 더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한 거였는데, 그게 좀 부담으로 들렸다면, 정말 맞아. 진심으로 미안해요. 근데 나는 솔직히 유튜브는 그래 나도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으니까 그거는 뭐 춘향님 알아서 할 일인데 스위치는 너무 같이 게임을 하고 싶은 나머지 그랬어. 근데 뭐 이번 달 안에 산다니까. 그쵸, 그쵸. 맞아. 우리 약속 지키기로 약속? 갈게요. 아, 약속 안 하고 가. 약속에 복사에 도장까지 찍어야 되는데. 얘라고 했잖아. 얘라고 안 했잖아, 방금. 얘 갈게요 그랬잖아. 갈얘갈 게밖에 안 들렸어요. 맞아요. 스위치 이번 달 안으로 그러면은 볼수 있는 거죠? 뿡이는 일단 그러면 보내놔야겠네. 뿡이가 아니, 보내놔야지 이제 스위치에 바로, 도착하고 바로 그냥 그치, 쇼로록? 그치. 됐어, 필요 없어. 아니. 진짜 필요 없어? 꺼져버려, 왜, 내 맘에 손대지 마. 자, 이제 생일 선물 사드릴게, 생일 선물로. 근데 춘향님 생일 언젠데? 월, 너 그것도 몰라? 월 7일! 솔직히 말하면 자세히는 모르지. 나 약간 숫자에 약해. 그냥 손싹싹이나 손번호도 잘 해봐. 못 외워놔. 춘향님 왜요? 오늘 힐링캠프 화이팅! 응원할게요. 힐링캠프 에이스 니코 했어. 레트님 때 이춘향 망했다고요. 니코 화이팅! 어, 야, 레트 너 때문이래. 너 때문에 이 춘코 쓰레기 새끼야. 춘나핀 화이팅 화이팅! 안 뭐라고? 하랍니다. 저 힐링캠프 안할 거예요. 레트님이 하세요. 아, 안 나 감. 돼요. 아, 저 새끼 가기 전에 폭탄 투하하고 가는 거좀딱 띠껍긴 하네. 삐진 건 삐진 건데. 내가 빨리 채팅창 아이스 에이지 진짜 해봐. 아, 얘들아, 그만해, 이제. 아이스 에이지. 아니. 아, 콜렌트 이모티콘에 저 나랑 저거 해놔갖고, 까비? 아이스 에이지도 안 통하네. 근데, 저희가 뭐 진짜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좀 너무, 오늘 너무 근데 맞아요. 몰아붙이긴 했어. 그거는 잘못한 거 그래. 인정합니다. 근데 난 아니, 스위치 나도 땡. 이제 슬슬 말한 지한달 돼가거든.
더 같이 재밌는 게임을 하고 싶은데 못해서 아쉬워서 그렇지 우리가. 전혀 나쁜 의도는 아니었잖아요. 저 유튜브가 근데 좀 약간 그러니까 막상 유튜브가 나도 더 잘해야 되는데 아쉬워서 그렇지. 근데 진우 오늘 뭐 연차 쓴 거 아니야? 오늘 되게 스윗하던데 진우. 끼끼님하고 새벽에 롤하려고 연차 쓴 거 아니야? 진짜? 새벽에 그냥 뭐 귀요미송 뭐 여봉봉 다 불러주고 그냥 와 지랄 났네. 진짜 김진우 막 고양이송까지 불러줬는데 중국어로? 김진우가? 어 다 불러줬어 그냥. 와 야랄 났네 진짜. 우리 진우 근데 외로울 계절이기는 하지. 원래 그런 거 잘한다고? 형 어제 자기 최면 걸었나? 뭐지? 진짜 어제 부른 거 보면 원래 잘하는 사람 같기는 해. 어제 보다가 우익 올라오는 거 참느랴. 그치 근데 원래 그런 사람 아니면은 뭐 그런 노래 못 부르지. 그리고 아니야 잘 부르더라 그냥 어제 보는데 흐뭇했어. 보다 잘 나갔는데 주위가 하이라이트였네. 그치 그리고 끼끼님도 아닌 척 하더니 이제 딱 한 2-3일 만에 진우 조련 마스터 해가지고 그냥 둘이 아주 콩짝이 잘 맞더라고 어제 보는데. 어제 말 키우면서 재밌게 봤어요. 소시오패스 버리고 사페 계약제된 그 모자. 아 근데 내가 보기에 다른 분들은 약간 그 정도로 끼끼님 정도의 난이도는 아닐 것 같아. 끼끼님이 근데 진짜 존댓말 머신이던데? 사실 끼끼님하고 한 세 번 정도 같이 합방을 해봤는데 아 진짜? 그 말이 나는 게 열 마디 안 되는 거 같아. 아 뿡이 세 번이나 같이 뭘 해봤다고 이미? 근데 약간 옛날 샤이뚜 보는 느낌이 들긴 하더라. 뚜띠 맨 처음 봤을 때 진짜 말 없었는데 샤이뚜 뭘 여신 폭격기야. 끼끼님이나 마저 폭격해. 내가 보기엔 너 저방에서 모든 힘을 다 썼어. 그래서 진짜 엘링 캠프 안 하시면 어떡하냐? 안 하진 않겠지. 아 근데 근데 아까 진짜 울었던 걸까? 어허 레트 그만! 아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아니 목소리 톤이 근데 좀 달라지긴 하셨더라고. 레트 때문에 이렇게 싸잡혀온 거냐? 어? 레트 때문에 싸잡혀온 거 같지? 싸잡힌다니 아 나는 스위치만 얘기했는데 아니 뭔가 그니까 약간 장작은 내가 넣고 뿡이가 휘발유기를 쫙 붙는 약간 그런 느낌? 내가 불지핌이 좀 많이 썼지. 진우가 초대해달라는데 쟤 없는데? 아 폰은 쟤 집이야? 연차면 집이겠지. 근데 아예 울 거면 시원하게 우셨으면 유튜브에 한번 올렸을 텐데 아깝네. 본의 아니게 오해 그럴 뜻은 없었지만 억울. 진우 오늘은 오리 주물럭 순한 맛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오리 주물럭 순한 맛? 너 집이야? 진짜 미친놈이네 이 새끼는 그냥.
진행 옆에 누구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행 지금 연천에 있어? 아니, 나 갔다 옵니다. 아, 그래? 밤샌 거야? 몇 시였는데? 몇 시에 내냐 마냐? 나 6시. 나 근데 요즘 맨날 그 시간에 자. 야, 목소리 들리지? 이제 마저 끄고 먹으러 가. 안 돼, 안 돼. 뭐가 안 돼? 나 밥 먹는데 밥 먹을 친구 필요하단 말이야. 아, 친구는 아니지만 부모님 계시잖아, 옆에. 지금부터 낮잠 자기 시작하면 저녁쯤에 일어날 거고, 저녁쯤에 일어나면 또 밤새고 아침에 출근해서 지옥을 경험하겠지. 난 어떻게 해야 할까? 낮잠 안 자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가지고 방송이나 켜. 그게 말처럼 쉬운 줄 알아? 죽을 것 같다니까. 아니 내가 잠을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었으면 잤지. 또 저녁에 늦지 막히 일어나서 끼끼님 괴롭힐라 그러지 너. 아니야, 오늘 민가일. 결이님 오늘 뭐 약속 있다고 방송 안 하신댔는데 그래서 원래 화요일날 자랑을 하다가 어제 한 거야. 그럼 하고 있고. 야 근데 결이님은 네가 질 것 같은데? 응? 뭔가 만만한 분이 아니던데 보니까? 만만해? 아 결이 결이 카톡만 가면 애가 참 순해. 아 그래? 응. 진우가 이긴다고? 결이님 물론 나는 좀 무서운 것 같아. 뿡뿡이도 아직 아구이포랑 충고 먹었거든? 뭐라고? 아구이포랑 충고 먹었거든? 야 뿡아, 너 아구이포 본 적 없지? 만난 적. 그치, 난 말도 못 났을걸? 야 근데 아구이포 씨, 아 여기다가 불러놓고 해야 되는데? 아구이포 여기다 초대해 주면 안 돼? 아 죄송한데 저 그분하고 인사 한번 나눠본 적도 없어요. 저 낯가림 심한. 예, 시간 인사 나눠드리게 할게요. 기다려보세요. 예, 아니, 인사? 아 애초에 디스코드도 오프라인이시네. 쉬시고 계신가 보지. 그만해 진우야. 그래 쉬는데. 그래. 나도 쉬고 있는데? 우리 주물럭이나 쳐먹어. 아 왜? 왜 그렇게 나한테 말을 심하게 해? 우리는 방금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어. 리얼 리얼. 니네가 땅굴 파고 들어갔다가 그냥 아, 위에서 흙 본인들이 이거 어 야 여기 구덩이 왜 파져 있어? 하더니 갑자기 그냥 위에 있는 흙 다 푼 거 아니? 이불 덮듯이. 지들 무덤 지들이 판 거 같은데 내 생각엔 내 탓은 아닌데. 네 탓은 아니긴 한데 아무튼. 야 뿡아. 응? 너 요즘에 나랑 안 놀아주냐? 형이 나랑 안 노는 거지. 내가? 반박해봐. 너 내가 롤 하자고 하면 안 오잖아. 형이 나한테 롤 하자고 한 적이 없잖아. 뭔가? 그냥 새로운 여자들이 푹 빠져버려서 나 잊어버리고. 요즘에 내 생각만 하던 것 같긴 해. 나 요즘 그냥 롤 머신이야. 나 롤만 하면 맨날 나 있는데. 요즘 돌고 돌아 코렛이야. 이 여우 같은 놈. 뿡이 많이 불러줘야겠네. 진우야 우리 간만에 렛이 갈래? 아 또 뭔 지랄이야 이건 또. 아 지랄이 아니라 진짜로 렛이 간만에 할래? 갑자기 왜 또. 나 요새 뭔가 총게임 간만에 하고 싶은데 할만한 게 에이펙스 하면 렛이밖에 없는데 에이펙스는 못하겠더라고. 또 어떤 여자가 하자 그랬어? 또 누구야? 누가 또 FPS만 그렇게 관심 가졌어? 혜직님이야? 아니 그분은 정말 혜직님은 정말 FPS 안 하시는 분이더라. 나 자리야 아, 그렇게 코레스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었어도 자리야 끊어치기 여자야. 보고 깜짝 놀랐네 진짜 그때. 아니 내가 그렇게 막 FPS 게임 같이 하자고 그렇게 얘기했어도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던 코레스인데 또 누가 그렇게 당신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또 그렇게 빌드업 싸는게 맞는 거야? 또 누구야? 아니 근데 정말 아무도 없고 그냥 나 총게임이 잠깐 하고 싶은데 할 만한 게 레식밖에 없어.
아, 렘 아가랑 게임 하고 싶다. 여기에 세 명에 레식 할 만한 사람 둘 없나? 나 레식 안 있다가? 돼. 왜? 나 컴퓨터 바꾸고 나서 레식 계속 튕겨갖고 레식 못하는 수준이야. 그거는 한판 하면은 한번 튕겨.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뭐 찾아보니까 뭐 그래픽 카드 3090의 문제다 막 그러는데 몰라? 뭐다 3090이라 튕긴다고? 응뭐뭐 그래픽 카드를 다운그레이드 해라 뭐뭐좀다다 했는데 하나도 안 돼. 중간에 3090 한번 갈아 꼈는데도 그러는 거 보면은 뭔가 모르겠어. 3년까지 그냥 2개월 남았다. 더더막 생각하기 귀찮아갖고 그냥 삭제했어. 그 무결점 검사 해봤어? 응. 재설치 세번 했어, 세 번. 역시 성인이 너에겐 결점이었구만. 그치. 완벽한 새끼. 이렇게 만든 건 너지. 그래서 질투나는 새끼. 요새도 아씨 요새도 뿡이 아침마다 진우가 방송 키라고 지랄함? 아니 아니 나 요즘에 성인이 잘해서 잘 뭐라 안 해. 난안 하는 사람들한테 뭐라 하는데 잘하는 사람들한테 뭐라 잘안 해. 가끔 근래 그리워. 나랑 가장 연락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예은이 누나일걸? 악녀? 김진우 연락 지분 1순위 이예은이었는데 요즘 연락 안 해준다고 또 서운해하더라고. 나좀 뭔가 거기에 희열을 느끼나 봐 요즘. 사람한테 관심 주고 이제 뭔가 그 뭐라 해야 되지? 연락 안 오면은 이상하다 싶을 때쯤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을 방치하는 그런 느낌이 어, 나 아닐까? 근데 그거 느꼈어. 저번 주에 형이 갑자기 새벽에 나한테 전화해서 노래 부른 적 있잖아. 근데 제가 깜짝 놀라갖고 그 7시였나 그때 형 무슨 일이야 했는데 갑자기 노래 부르길래 나한테 나 혼내려고 방송 키로 전화한 줄 알았었는데. 그러니까 진우 이 새끼 그냥 저거 어장관리 아니야? 씨발 저게 어장관리지. 야 진우야 김진우이 나쁜 여우 년이냐. 같은 놈. 박스 어장을 근데 방송 키라고 관리해요? 그거 뭐 사람마다 사연은 제각각이지. 하는 사연은 근데 그래서 그건 제 탓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를 이어서 매력 있게 만든 저희 부모님 탓이 아닐까요? 씨발 할말 없게 만드는 거 좆같네 지금. 내식이나 깔아볼까? 다시 미워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한번 깔아만 봐봐. 또 근데 또 그러면은 와 근데 되게 답답할 것 같은데. 그러게 존나 쩝쩝거리네 씹새끼 진우. 죄송한데 쩝쩝이 아니라 우물우물충이라고 불러주실래요? 입은 닦고 먹고 있으니까. 닦고 먹는 게그 정도면은 템템이가 양반이다 진우야. 이거 그 무선 이어폰인데 무선 이어폰 그 귀에 마이크 달리는 거 알죠? 그거 거기다 습관적으로 레식 움직일 플레인 때마다 소리 더 제한하면 잘 돼. 들리는데도 오히려 마이크가 아니니까. 뿡이 레식 프레임 제한하면 된다는데? 이미 했어요. 아, 오케이. 네. 244 고정해놓고 했는데도 안 됐어요. 내부 설정에서. 감사합니다. 가끔 진우가 뿡이 나나양 불러가지고 레식할 때가 그립기는 해. 마지막 플레이 1월 4일. 나나양 어디 갔어? 뭐라고? 나나양 트위터 보니까 뭐저 뭐야 캐나다 인터넷 나갔다는데? 야 요즘 나나양이 못본지 한참 됐어. 나나양 지난번에 무슨 라디오 같은 거 하길래 봤는데 그 유양님인가 하고 그분하고 무슨 라디오 같은 거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 볼거 없어서 보고 있는데 둘이 오지게 싸우던데. 나 무슨 라디오가 아니라 그냥 나 맞짱뜨라고 그냥 디코건 줄 알았어. 아니 나 깜짝 놀랐어 근데 진짜. 아 원래 그렇다고요? 아니 근데 약간 둘다 말투가 진지해서 그런가 진짜 싸우는 것 같아. 진짜 싸우는 걸걸? 아 그래? 아 나랑 진우는 뭔가 막 해도 서로 그냥 병신 취급하면서 그냥 반 무시하면서 얘기를 하잖아. 근데 거기는 뭔가 되게 진지하게 말을 하니까 진짜 싸우는 건가?
싶어서 뭔가 불안불안하게 그냥 좀 무섭더라고. 그 자기야. 나? 응. 아직 할 거야? 뿡이 깔아보고 괜찮으면 이따가 나 저녁에 나갔다 오면 한 10시, 11시 될 것 같은데? 11시?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10시? 어. 갑자기 화나네? 왜? 잠깐만 오늘 이혜은 방송했어? 못 봤어. 그냥 화 진우야 너 화나는 건 그냥 너가 소시오패스의 사이코라서 그런 거야 그냥. 아니 오늘 이혜은 방송 안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애초에 악녀는 아침 점심 방송 아니야? 왜 다시 보기가 없지? 지웠겠지. 왜 지우지? 진우 매니지먼트까지 네. 하나 봐. 픽셀 진우 형 나도 오늘 방송 안 했어. 성윤이 근데 야 성윤아 응? 그 롤 이제 프로 준 것까지는 괜찮은데 김진우 이제 그 방송 관짝 보내듯이 너도 왜 나랑 같이 관짝까지 따라오려 하냐고. 형을 좋아하는 건 좋은데 같은 무덤에 묻힐 필요까지는 없어 성윤아. 어 다시 롤 금지당한다. 롤을 금지한 적 있어 진우가? 어 왜? 너무 롤만 했어. 아 롤만 해가지고? 김성현 롤 몇 달 앞서 이 지랄을 썼는데. 아무튼 뿡이 레식 깔아보고 괜찮으면 이따가 디코에 말해주세요. 뭐 문제 있으면 문제 있다고 말하고. 자기야 이따 레식 할 거야? 언제쯤 할 거야? 이따가 내가 말했잖아 방금 나갔다 오면 한 10시 11시 될 거라고. 왜 네가 대답해? 내 자기 하고 싶었어? 너도 시켜줄게. 어 고마워. 그럼 나머지 만약에 하면은 두 명 누구 있지? 뿡이가 되면 하는 거고 뿡이 안 되면 말자. 아글또 내 잘못이잖아 안 되면은. 아 잘못은 아니라 막 아 네 레식할 사람 많지. 오지게 하고 싶은 아글또. 것도 아니라가지고 뭐 맞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라서. 근데 아구이뽀님은 어떤 게임 하시는 분이야? 레식 한다는데? 나도 몰라 한 번도 안 해봤어. VR? 약간 그 누구더라 그 VR 커요한 캐릭인데 뒤에는 덩치 큰 남성분 숨어있는 그분 누구지? 약간 그런 그분하고 비슷한 컨텐츠 하시는 건가? 피아노캣님 아닌가? 어 맞아. 난 VR 컨텐츠는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네. VR하고 또 버추얼 유튜브랑은 또 다른 거죠? 느낌이. 버추얼 유튜브가 VR이지 뭐. 다르지 않나? 얼굴 캡처 모르겠네. 아 VR 19 인물이라고? VR. 근데 VR도 좀 익혀놓긴 해야 하는데 너무 세팅이 너무 커잖아. 뿡이 VR로 보고 싶긴 하다. 나 안 그래도 방금방 넓게 넓히는 이유 중 하나도 VR이야. 공사 언제? 5월 말. 아직 멀었다. 여기가 유저? 요즘 방문부스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 존나 맛있게 처먹네 씨발. 그냥 광고 찍냐? 아주 소리가 듣기로는 쿰척쿰척 거리면서 먹는 소리랑 존나 똑같네 그냥. 쿰척쿰척쿰척. 아니 아, 뭐 아무튼 뿡이 깔아보고 이따가 연락주세요. 뭐 되면은 뭐 두 명 정도는 아, 모일 수 있지 않을까? 뭐라고? 뭐 이따 연락을 줘. 나가지마. 아니 나 이제 곧 방종하고 나가야 돼 진우야. 어디가? 나 밥 먹으러 나가야 돼. 애들 놀러 오는. 개소리만. 근데
무슨 밥을 나가서 처먹어. 간만에 얻어먹는 거예요. 너 오늘 몇 명 오는데? 뭐라고? 몇 명 만나는데 오늘? 나까지 3명. 아씨가. 야 성훈아, 우리 둘이 가가지고 우리를 희생해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어겼다고 신고 넣어버리자. 미친. 형만 오지 마봐. 다행히 나도 밥 좀 얻어먹게. 아하. 그럼 묘수가. 형은 밥 먹고 있잖아. 그치. 아하. 진우 또 나왔는데. 아니 얘 성민이가 보면은 똑똑하다니까 얘가? 애가 좀 그 뭐라 해야 되지? 산수에 강하다고 해야 되나? 옆에서 잘 배웠네. 진우의 약간 약삭 빠른 부분만. 아 진우가 아니었지. 배운 것 같은데. 아니야. 뿡이도 약속 시간 같은 거 잘 지키는 편인가? 오프라인 만나고 막 이럴 때? 처음에는 잘 지켰다가 지키면 바보가 된다는 걸 알고. 아하. 그래도 여유롭게 출발해도 일찍 도착하는 편이지. 지키면 바보가. 아마 뿡이도 많이 당했구나. 아니 근데 뭐 드실 수도 있지. 근데 약속 시간에 씻으러 가는 사람들은 좀 그래.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딨어. 많을걸. 약속 시간에 씻으러 간다고 출발하는 것도 아니고? 실프? 아니 그건 약속 시간에 몰랐던 게 아닐까? 아 정확히 알고 있지. 근데 만약에 뽕이가 잘 돼가지고 레식하게 되면 나 레식 진짜 다 초기화 돼가지고 처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 진우야. 나도이. 배트님. 그 예전엔 좀 잘했는데 방송 안 끄면 안 돼요? 저 제 방송은 키우고 싶지 않은데 방송은 하고 싶고 그런 느낌 뭔지 알아요? 성현아 너 뭔지 알지? 아 무조건 알지. 이러면은 딱 여기 방송은 하고 싶은 느낌. 적합한 적임자가 있네. 김붕 오늘 방송도 안 했겠다. 저녁 방송 가자. 인정? 제가 밤에는 소리를 크게 못 내서. 왜? 실프 약속 시간에 방송하면서 통화.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밤에는 가족들이 있어서 그런가? 월 아니요 그냥 뭐? 그냥 씨발 그냥 행복 방식. 근데 렌트 내 말을 믿어주네. 고맙다. 다른 행복방 사람이면서 안 믿었을 텐데. 아 깜짝이야. 돼지가 초대됐길래 난 뭔가 했네. 씨발. 아니 아구이뻐한테 돼지라고 하는 건. 아니 프사가 돼지잖아요. 아니 아구이뻐한테 그냥 뭐 모르는 사이라며 갑자기 그렇게 돼지라고 박아버려도 돼요? 아니 프사가 그냥 아구이뻐는 프사 만들어주시고 되게 마르셨던데? 아니 나 아구 이뻐 참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아 실제로 뵀어? 응. 내가 말 걸면 안 될 것 같이 생겼어. 왜? 응? 그 있잖아. PTSD와? 뭐라 해야 되지? 아니 내가 말 걸면 기분 나빠할 것 같이 생겼어. 뭐지? 그거는 그냥 아구 이뻐님의 문제가 아니라 너 네 문제 아니야? 아니 그건 아구 이뻐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진우가 너무 찌달아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그니까 아니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말 걸면 안 될 것 같은? 나 뭐라 해야 돼? 그 뭐 아구이뻐님이 부르지 말라잖아 진우야. 왜? 아구이뻐 아무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아 디코 아예 왔어. 지금 뭐 딴 거 하고 계신데. 아 진우야 수사 얘기한 건데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돼지라고 했다 그러면 뭐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은 VR을 할 일이 크게 없어가지고 아구이뻐님이랑 뭐 같이 할 일이 없긴 하겠다 진짜.
야, 성윤아. 이제 뭐할 거야? 이제 밥 먹고 저거 다른 사람 방송 보지 않을까? 나도 약간 이거 특수의 생활을 즐겨야지. 평일만 되면은 방송이 하고 싶은데 내 방송 말고 다른 사람 방송하고 싶어. 그 병이야, 진우야, 초면에 진짜로. 선긋기 싫어 아니야. 아니, 하루 종일 나가가지고 9시간 동안 거기 있다가 오면은 그렇다니까? 마법맨이라도 켜. 나 이제 곧 방종이야, 나는. 아, 싫어. 그러면 방종 마음대로 못 하잖아. 한 10분만 있다가 가고 싶고 그런 느낌이 있다니까? 그러면은 침투할 방송을 내가 찝어줄게. 오케이, 좋아요. 와, 그 와중에 나 살백님 방송 들어갔는데 템템이랑 뚜찌 저기서 레이드하고 있는 거 싫어하냐? 씨발. 아니, 걔 열심히 하네? 저 로아 누가 저렇게 저거 그러지? 템템이랑 뚜찌 맞지? 있는 맞아. 거. 아니. 누가 로아를 저렇게 열심히 하게 만든 거야? 우리 메이플 빨리 새로운 패치 또 나왔으면 좋겠다. 열심히 하면 뭐 나쁘진 않지. 나 지금 뭐라? 디스코드 메시지 지금 봤는데 저게 무슨 개소리야? 어? 진우가 님 보고 반했다 그래서 저희가 연결시켜 주려고. 진우 아구이뽀님 정도면 어때? 맘에 들잖아. 아니, 아구이뽀는 내가 못 만난다니까? 아니, 이제 나랑 뭐라 해야 돼? 그런 거 있잖아, 어? 그, 보이지 않는 계층이 있잖아. 근데 내가 보기에 아구이뽀님보다는 끼끼님이 딱이다, 진우야. 어때? 아니, 그쪽은 세이브 없는 게임을 하는 느낌일 텐데 어떻게 뭘 해요? 세이브가 없는 게임. 야, 진우야. 에? 그게 오히려 더 오래가는 지름길이야. 세이브. 지랄하네, 씨. 야, 나는, 야, 아니, 뭐, 야, 뭐, 매일매일이 새로운데 로맨스에서 질릴 막 틈이 그리는 거 없잖아. 아니고, 그거 아니냐? 어제, 그 뭐지? 가끔 가다가 그 단탄 만화로 올라오는 것들 있거든요? 그 나는 널 기억하는데 너는 날 기억 못하는? 그거 아니야, 씨. 나 그런 거 싫어해. 터져, 터져라. 싫어. 롤이 왜 오래 가는데? 롤도 사실상 거의 로그라이크잖아. 매판 새로 시작해가지고 끝맺음이 확실한. 아니, 어? 누가 인간관계를 로그라이크로 해요? 얼마나 매일매일이 새로워. 아무튼 나 이제 슬슬 밥 먹고 싶은데 이제 7시쯤 방송하고 나갈 준비해야겠다. 시시 못가. 오케이, 레이 설치까지 5초 남았습니다. 네? 설치 5초 남. 되게 빨리 설치하네, 거기. 나 그 OTP 옛날 핸드폰에 있는데 귀찮아. 레식도 OTP가 있어? 저 유플레이 그래서 그거 OTP 안 하면 랭크 못 올림. 아, 안 하면 진짜? 유플레이 OTP 따로 있는데 내가 아이폰에서 삼성으로 넘어온 거라서 그 연동이 안 돼. 우리 아이폰. 옛날 핸드폰 충전시켜놔야겠다. 해보고 되면 연락드릴게요. 넴. 되면은 바람만 네 방에 침대가 되고 진우야, 싶어. 만약에 되면은 두 명은 네가 알아서 불러. 아니, 아구이쁘 불렀잖아. 아니, 지금 바쁘시다는데 와가지고.
하고 있고 일단 안 바쁘겠지. 근데 님 언제 오는데요? 맞잖아, 10시, 11시. 근데 만약에 10시, 11시 왔는데 힐링캠프가 존나 재밌다? 그러면 다음에 하지 뭐. 아니 나도 힐링캠프 왜난 쫓아내냐고. 근데 저기 사람들이 그게 있어. 집착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너 자꾸 언제 또 하냐고 집착하니까 약간 싫어하는 느낌이던데. 아니 힐링캠프인데 힐링 아직 다 못했는데 쫓아낸다니까? 그리고 AS도 안 해준 지금. AS 나중에 해준대. 너 1순위로 내가 말해줄게. 그러니까 힐링인데 그 힐링을 즐기는 사람은 별로 환영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 속보 힐캠 아니 왜 30분 늦춰진 재밌는데. 이유는? 아, 힐캠 늦춰졌어요. 왜? 모르지. 30분 늦춰졌다는데 뭐 사정이 있으시겠지. 너지 브레트. 템템이가 레이드 돌아서 그러네. 아, 진짜 저 새끼 진짜. 아니, 힐링캠프가 중요해? 레이드가 중요해? 로아에 미쳐가지고 그냥, 어? 그 생각에 레트님이 춘향님 그 기본 곱창 내놔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닌가? 네? 아니야 아니에요. 레트야 다시 7시래 다시 7시래 내 힐캠만 봤어. 아니, 뭘 곱창을 내요, 진우님. 그냥 오리 주물럭이나 쳐 드세요, 진짜. 밥 먹고 지금 일단 배부르고 등따시니까 침대에 누워있는 중 일단 양치하면 잘 듯. 속보 원인 레트님으로 알려져. 아, 뭐래. 원인이 제가 아니라 저랑 뿡이로 아 근데 우리가 좀 너무하긴 했어. 해주세요. 아, 근데 인정합니다. 나좀그 너무했던 상자 거. 그 상황은 못 봤는데 뭔 일이 있었어요? 아니, 또 말하긴 좀 그래. 그래 당사자가 없는데. 다시 보기 나중에 봐. 아, 다시 보기가 아니라 나 그냥. 코렉트 다시 보기까지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 그냥 뭐 사자고 사서 같이 게임하자고 한거 빨리 팀원에게 사라 빨리 사라 빨리 반성하세요. 사라 막저 같으면 닥달하다가. 손절 쳤어요. 네, 손절 열심히 치시고요. 그래, 근데 솔직히 콜레트랑 나랑 양옆에 서갖고 막 서로 닥달하면은 무섭긴 할것 같아. 인정. 아니, 레트님. 예. 3만도 아니고 2천원인데 뭘 반응을 그렇게 해요? 2천원인데! 1천원이 아니라! 죄송해요. 제가 스킵을 했어야 되는데 반응을 해준 게 잘못인 것 같네요. 아니, 두배 친데 지금. 네. 어? 지금 성의가 진우님이었으면 아예 있잖아요, 눈으로도 안 성의가. 보고 그냥 아무 반응도 안 해줬을 텐데, 그쵸? 아니죠, 2천원이면 고마워해야죠. 그래도 5천원 아닌데. 죄송한데 아니, 저거면은 김밥 천국 가서 라면 시켜 먹을 수 있음. 제가 님님 방송을 지금 한 하루 이틀 본게 1대1인데, 아닌데 본인. 님이었으면은 그냥 아예 반응 안 해줬을 거잖아요. 저였으면 지금 게임 중이었을 듯? 근데 진우 확실히 훈련소 갔다 오니까 좀, 재밌어진 것 같아. 그 전에 재미없었다 이거야? 어허. 솔직한 그래도 새끼네 이거. 포장보다 아, 나아. 훈련소 난그 갔다. 전에도 진우 형 재밌었어.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못 느꼈는데 훈련소 갔다 오니까 그 전이 재미없었다고 생각이 돼. 어허. 솔직한 새끼네 이거. 난 항상 진우 형 재밌었어. 제가 레스님 방송도 한번 재밌게 만들어 드릴까요? 아니요. 우리 과거 여행 한번 갔다 올까? 시간 여행? 그거 예, 어제. 타임 슬립! 그거 어제 그거 아니야? 뭐요? 뭐 악녀를 언제 초대했어? 어제 행복방에 거의 재림인데? 아니, 악녀를 왜 초대했어, 여기 또? 누가 초대한 거야? 이거 진우인가? 그러네. 사업가 김진우는 좀 피폐해 보이긴 했죠. 악녀. 진짜 짜증나. 나 방송 이은. 중인데. 이은. 안녕. 오늘 방송했어 안 했어? 못했어. 왜? 나 일어나서 토해가지고. 왜? 미안, 그러게. 아프지 마. 나 요즘 토하고 설사해서. 뭐 잘못 먹었어? 아니 근데 나 종종 이래. 좀잘 이러면은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콜레트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우리 엄마가 종합검진 받아보라 하는데 나 무서웠어 솔직히 무서워서 아마 야 종합검진이 뭐가 무서운데? 예은이 누나가 올해 몇 살이지? 죽을 병 걸렸으면 아니 어떡해? 근데 뭐가 무서운 거야 종합병원 검진 받는 게? 죽을 병 걸렸을까 봐. 근데 죽을 병 알면 또 무섭긴 하긴 한데. 근데 악녀 몸 관리 좀잘안 했나 평소에? 뭐지? 제대로 안 했지. 아니 근데 죽을 병은 여기 방송 중 아니야? 나 방송 맞아. 내 방송 중이야? 처음에 말했잖아. 못 들었어? 못 들었는데? 아, 뭐야? 예은이 너 근데 원래 남의 얘기 잘안 듣는 편. 맞아. 근데 토하고 설사하고 하면은 빨리 가봐야지 병원을. 바보야. 근데 무서워. 어차피 오래 살지도 못할 것 같은 악녀. 내 기준에 약간 일찍 갈것 같은 사람 2순위. 1순위는 탈버린인가 보네. 아, 셰프다, 셰프. 맞아. 아, 셰프 0순위. 아, 1순위 1순위가 템템버린. 텐텐버린. 1순위다. 옛날에는 그 순위에 진우도 있을 것 같은데 진우는 건강해졌어. 아, 맞아. 진우 건강해졌어. 나 진우 봤더니 잘생겨졌더라. 내가 또 한번 시작해볼까 누나? 뭐 나한테 여지 주는 거? 그만해 진짜 진우야. 너날 그렇게 갖고 놀고도 또 갖고 놀라 그러는 거야? 재밌더라. 진우 요새 근데 갖고 노는 사람 많아져가지고 신났더라고. 그래 완전 맞아. 박스가 다 됐다니까. 아주 그냥 최코어 돌리는 중. 이런 예은이는 팍스 우리 좀 자기한테 연락 안 해준다고 맨날 서운해. 같은 거. 응. 질도 존나 해. 맨날. 나한테 요즘 좀 질투함. 안아 되겠네. 오늘도 진우가 나안 봐주질 않더라고. 방송 안 했는데 씨발 물어보질 방송을 안 켰으니까 불렀지 내가. 진우한테 관심 받으려고 방송 안킨거 아니야? 이 정도면은? 나 설사하고 토하는 거다 필요 없어. 진우가 날 봐주질 않아. 미친놈들 막 모였네 여기. 난 빼줘. 다음에 나만 안 너도 했어. 설사하고 토할 거야? 응? 관심 안 주면은. 응. 진짜 미친. 씨, 뭐야 이제 저거. 관심 안 주면 나 내일도 설사하고 토할 거야. 뭉이도 정상인인 척이 한지만 얘들아 행복방이야. 진짜. 약간 타이틀 같이 달고 있네. 행복방이야. 그치. 저기 행복방에 정상은 없어 내가 보기에. 나 저번에 악녀가 네, 했던 게임 해보려고. 나 뿡이한테도 추천해줬었는데 그거 할만해? 그 관문 어떤 공가 거? 그거? 저번에 하던데? 재밌더라. 아, 아 그래? 근데 7시간 정도 걸린다는데 혼자 말하기 힘들어서 나는 사람 좀 데리고 더빙하면서 했는데 애들이 좀 아, 너무 혼자 해. 겁나 재밌더라고. 아, 혼자 하라고. 뿡이님, 제가 추천해줬는데, 나중에 한번 해주세요. 아, 무서워요. 아, 니의 근데 얼굴이 못한 더거 진짜 하나도 없어. 그냥 약간 도시괴담 같은 거 있잖아. 학교 괴담 같은 거. 무서워. 저는 솔직히 막. 노베나 디아블로스도 무서워서 잘 못했어요. 아, 안 어울리게 뭐 이렇게 무서운 게 질리지만 많아. 진우님도 아니, 행복방이신가 해요. 이게, 억지로 약간 막 부근 막 우웅 우웅 막 이러고 효과 주고 난 그런 거 너무 싫다니까. 그럼 딱 새벽에 하자, 안 무섭게. 헤헤, 어? 무슨 개소리야? 미친놈아. 착착착착. 헤헤, 무슨 소리냐고. 착착착착. 병신아. 착착. 내가 예리 해보고 알려줄게, 답해. 후기. 맨 처음에 나왔을 땐 저거 스트리밍 하지 말라 그래서 못했었는데. 진짜? 풀렸어. 그래서 그냥 찐목록에만 있다가 풀렸다 그래가지고 뿡이한테도 추천해준 거였었어. 근데 거기 그 빨간 머리 캐릭터가 나오는데 성격이 나랑 개 똑같아. 그냥 화만 나 있음. 뭐만 하면 다 화가 나 있음. 무슨 말만 악녀네? 하면. 진짜 딱 나야. 그 괴담 좋아하고 막 이런 게 진짜 딱 캐릭터가 나야. 화 엄청 내고 무슨 말만 하면 화내고 막 한숨 존나 쉬고. 악녀다. 와, 개 똑같네. 모임? 누가 막 무섭다 그러면은 막 겁쟁이 새끼라고 막 뭐라 그러고. 헐. 딱 나이.
뿌기님 언제 해주실 네? 건데요? 아, 진짜 진짜 무서워요. 아, 낮에 그러면은 해 쨍쨍 있을 때 같이 해드릴게요. 아이 이게 또 아이, 그런 건 혼자 해야죠. 아 네. 네. 아, 악녀님, 악녀님 한실 타는 게 아니라.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 악녀 근데 이미 하셨는데 뭘 또 같이 해요? 아 예, 아, 제가 아니 실제 1밖에 안 해가지고. 네. 제 다, 제 악녀님 저 에, 에? 다음 달에 방음방 생기는데 그때 놀러 오시면 같이 하죠? 어때요? 어 뭐야, 자취해? 아니요. 집에 제... 부스, 그러니까 방 하나를 시공을 한대. 방음방. 네네. 아 아예. 밀려가지고 다음 달 말에 한대. 오실래요? 어 좋죠. 불러주시면은 뭐. 파준대 괜찮? 어? 파준대 괜찮? 아유 네 가, 괜찮죠. 나 태어로와 누나. 어 그래 알았다. 전용 기사 됐음. 나중에 진우랑 같이 갈게. 어때? 진우 형 근데 오면은 우리 엄마랑 데이트해야 돼. 어? 왜? 나쁘지 않음. 난 성은이랑 데이트. 근데 성은이 내 집에 찾아가기가 좀 어렵긴 해. 진우 오면 일단 먹일 게 너무 많음. 왜? 성은이 내 가족분들이 어? 나 너무 좋아해 주셔. 아 진짜? 진우 형 내 은사야. 오 쩐다. 그러면은 데이트 하 그 어머니랑 데이트하게 보내고 성은이랑 나랑 나 은사할래. 너 내 의사야. 의사 말고 은사라고 이씨. 의사. 한번 의사. 악녀의 마음을 치유해줄 의사 진우. 맞아. 레트도 옛날 의사지. 장의사. 아니야. 아이 뭐래. 아 진짜. 어, 나쁘지 않다. 뿡이님 이번 주에 해달라고요. 네. 그래서 7시간? 와 7시간 혼자 하면 힘들긴 하겠다. 나 노베나 대역으로서도 그거 혼자서 7시간 넘게 떠들어야 되기 너무 힘들었는데 그거. 맞아 맞아. 근데 뿡이 가면 7시간 안 걸리지. 악녀니까 7시간이지. 악녀 누나니까 7시간 하고 내가 하면 10시간이지. 쫄아먹고 앞으로 못 나가서 미안한데. 아, 나 그림자 복도 1스테이지가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거기서 1시간 반 썼어. 대단하긴 하네. 근데, 아니 근데 악녀가 약간 많이 하지 않나 공포 게임이고 저거? 난 진짜 많이 하지. 나 성현이 그림자 복도 하던 방송 아직도 기억나. 그만. 사람들한테 디스코도 그만. 안 기맞지? 안 기맞지? 아유, 뿡이 근데 진짜 커였네 옛날에. 진우는 씨발 미쳤네 그냥 쟤는. 야 진우는 진짜 미쳤어 진짜? 왜 그래? 어, 진우야 그만해. 네가 뭔데 날 이래라 저래라 해. 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행복방인가 아야. 민결이 야구 입고 템템버린. 너 템템버린 개무시하잖아. 맞네. 그럼 템템 빼고. 진우님 행복방 맞으신 것 같은데. 램램. 오. 오 김성윤. 근데 진우 끼끼님 말 잘 듣더라. 어 맞아 맞아. 끼끼님이 그냥 시키는 거. 진우 형만의 그거 있는 거 아니야? 카스트 제도? 오. 내가 끼끼 말을 잘 듣는 게 아니라 끼끼가 내 말을 잘 듣는 거 아니니? 반칙이야? 끼끼님이 여봉봉 불러달라니까 바로 불러주더만. 어머머? 아니 근데 그거 가사 보고 깜짝 놀랐어. 나 뭐지? 앵간한 노래들 있잖아. 귀요미송이나. 아 근데 그 가사 좀 살짝 거봉 없거든요? 그 가사 좀 역하던데 그건데 저? 그 선 존나 높던데 가사가? 아니 난 그런 노래 나 처음 봤어. 내가 모르는 건가? 나도 그런 노래 처음 봤어. 그 선 많이 넘던데? 아 존나 역하던데 가사. 여봉봉이 뭐라고 그거? 그 악녀들 보면은 헐 할 거 그거 2절인가? 어, 나 지금 한번 봐야겠다. 여봉봉 2절. 근데 그 방에서는 뭐 유명한 노래예요? 맨날 시킨다고? 아니 미친.
끼끼님도 처음엔 아닌 척 하면서 그냥 다 하는 게 둘 다 마치 예은이 같아. 진우나 끼끼님이나 둘 다 박스야 그냥 아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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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녀 왜? 폭스렴 폭스렴. 아니 예은이나도 겉으로 보면은 되게 상남자 막 이런 거 뭐라 해야 되지? 존나 막 강한 척 하는데 뒤에서 보면은 참 마음 여린 그런 아이라니까. 진짜 강한 거는 강지님이 강해 보였나 뭔가. 이은 팍스려님. 야 진아 깨물어주고 싶어. 어? 어? 야 와. 오늘 무슨 날이야? 왜 그런 거야? 몰래카메라지? 몰카가 아니라 저게 바로 행복방입니다. 아 이게 바로 행복방이구나. 근데 진우 오늘 왜 이렇게 텐션 높아 보이냐 근데? 나 오늘 2시간밖에 안 잤어. 잘 시간이. 아 각성 상태구나. 아 나 근데 요즘 하루에 2시간밖에 안 자. 눈 잘 자. 그러니까 저번에 진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씻은 다음에 귀에 물 들어가서 그 면봉으로 귀 살짝 팠거든? 근데 안은 천천하였는지 면봉에 피가 살짝 묻어나오는 거 보고 내가 피곤해서 이게 피가 묻어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씨 상처가 난 건지 이 몸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건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 원래 물 들어간 상태에서 바로 귀 흡입하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그래? 맞아. 맞아. 그럼 그때 말해줘야지. 이제 진우 자러 가자. 귀에 물 들어갔을 때 물 이게 따뜻하게 쓱 내려올 때 기분 좀 인정? 진우야 이제 자러 가. 그럼 어디 가? 나 자러 가라고? 어. 나 자러 가면 또 서운할 거면서 또 그냥 씨 틀드는 새끼 마냥 야이 새끼 새끼.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레드 지금 나가야 돼갖고 똥꼬들려고 몇 시간 늦을까 봐 지금 방조하고 싶은 건데. 아 방조 근데 이제 해야 돼. 새침대기 새끼라니까? 어? 새침대기 새끼라니까 코레트? 나 왜? 인정. 아무튼 그냥 새침대기 그냥. 그리고 진우야 너 음질도 그지 같아가지고 계속 듣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 그만해 이제 자러 가. 아니 나 밥 먹으러 나가. 저녁 약속 있대. 저녁 약속. 지아가 잘 시간이야 이제. 난 평생 코레트 언제 봐? 아니. 아유 기 때가 되면 볼 수 있겠죠. 어 갑자기 존댓말? 갑자기 선 확 꺼지는 거지 진짜. 아니야 뭔 선이 그거. 놀라워. 악녀는 그럼 이제 뭐해? 방송 켜야지. 몸 상태 괜찮아졌으면. 나요? 응. 내가 그대를 만났다는 건. 아니 성현이는 레드 뭐. 봤어? 못 봤지. 진우는 봤어? 이거? 한 2년 전에 보지 않았나? 대화 주제가 뭐라고? 지아가 잘 시간이야. 코레트 지아. 진우랑 템 코레트는 봤어? 진우랑 템템이는 봤지? 코레트는? 아 코레트랬다. 뿡이 뿡이. 뿡이는 안 봤지? 아 진짜? 난 사실 아직도 레트의 나이도 몰라. 뿡이가 진짜? 예전에 내가 유일하게 유교 사상을 안 지키는 게 레트밖에 없어. 근데 뿡이가 예전에 한번 약간 그 올까 말까 약간 그랬던 적은 있었어. 아 진짜? 아니 나도 코레트 나이 몰라. 안녕. 내가 알려줄까? 응. 나도 알려줘. 근데 일단 듯이. 무조건 나보다 형일 듯. 나보다도 형일 듯. 저 필당 새끼 그냥. 나보다 나이 많으면 오빠라고 함. 안녕한테 오빠 소리? 나쁘지 나쁜데. 나쁘지. 매우 나쁘지. 그냥 나쁘지. 레뚜형 레뚜님 진우야 자러 가 지아가 오. 자러 가. 아니 오늘 약속 몇 시인데요? 나 이제 진짜 꺼야 돼. 아 그럼 안 나가 시간 지고 방금 켜자. 나갈 준비해야 돼 이제. 예은 아프다. 악녀 예은, 지금 괜찮아? 예은 이틀 전에 어? 만나가지고 방송 열심히 해야지라고 다짐하던 예은 하루 만에 뒤져버린 것? 난 잘 모르겠다는 것? 몸이 아프다. 몸이 아프다는 거. 그럼 진우 엊그젠가 그럼 악녀도 본 거야? 응. 아 많이 만났나 보네. 다음.
되게 근데 많이 오랜만에 봤는데 좋더라. 진우 되게 잘생겨졌던데? 그럼 되게 여러 명 본 거네? 한두 명이 아니라? 진우? 어? 네 명에서 만났음. 응 맞아. 얘는 너 사이빙 아 네 명. 응? 어, 레식 오랜만에 하는데 좋다. 재밌다. 어? 레식 돼? 아, 되긴 하는데 이게 그 사람들하고 게임할 때 아 중간에 튕겨? 어 꺼져. 그 또 그래서 아, 게임 돌려봐야 되는데 귀찮네. 뭘로 날씨 신규 오퍼 재밌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일단 당장 플레이 가능하니까 그럼 이따 한번 저 나 들어와가지고 한번 다시 연락 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여튼 약속해 주신데 들어가세요. 네 진우야 그럼 이따 몇 시에요? 예? 이따 나 집에 오면 10시 11시? 좀 될 것 같다니까. 진우 뭐 하는데? 이따가 레식? 뭐 레식하자는데 사람 있으면 우와 만약에 하게 되면은 나도 배드걸 보고 싶다 레식에서. 배드걸 레식? 나 레식 진짜 못해. 보면 깜짝 놀랄걸? 근데 누나 맨날 그 말해 갖고 코렛트 진짜 사지 나... 찢어버리고 싶었는데 몽타주. 근데 내가 항상 봤지만 세게 만들고 싶은데 예은 누나 게임 못한다 하면서 못하는 거 많이 없어. 예은이 게임 잘해. 아니 예은이 누나 레슨님 어? 게임하는 거 봐야 돼 진짜. 몽타주 방패 뺏어다가 뒤통수 세게 내려치고가지고 뒤에 크레이터 하나 만들어주고 싶어 진짜. 레트님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다니까. 잘할 땐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 같은데 못할 때 어제 조금 느낀 건데 이 새끼 방송 잘해. 어? 천재야? 이 새끼 일부러 그러는 것 같기도 해. 아니야 아니야 네 그게 어 일부러 그런 것 같기도 해. 어제 또 그럼 지는 낮잠 자러 가용 못 잘 수도 있어요. 안녕 네 좋아. 레트도 저기 얼른 저녁 나가야지. 근데 다시 느끼는데 진우가 제가 제일 병신이다 내 근처 애들 중에 진짜. 샤샤 간식값으로 어,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 살짝. 잘 써. 왔다 갔다가 좀 심해 쟤. 쟤 진우 훈련소 갔다 오더니 거기다 뭐 놓고 온 거 같아 요새 애 상태 보면은. 어 그니까 아니 아니 근데 옛날에 진우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 같아서 요새 좋아. 맞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매력적이야. 맞아 원래 근데 진우가 정상인 척하면 그게 제일 재미없어. 그건 또 맞지. 어. 아 코레트 빨리 나가. 나도 나갈게. 바이바이. 안녕 애들아. 뿌기도 안녕. 뿌기 안녕하셔. 테스트 조금 해보고 안 되면 말해주셈. 네. 아 근데 나 농담 아니라 왜 졸리냐 나도. 나 한 30분 전부터 되게 졸려. 아 뭐지? 어디 나가기가 싫은데. 아 그리고 맞다 샤샤 간식값 미션 성공. 나가기 전에 또 샤샤 간식도 챙겨주고 나가야지. 아 졸려. 일단 악녀 악녀 오기 한 10분 전 정도부터 좀 졸려가지고. 저걸로 가차하면 진짜 샤샤도 바반죠. 아 가차 요새 잘 안 하잖아요. 지금 뱅드린도 웨딩 한정인데 안 하고 있잖아. 아무튼 살짝 늦은 약속이라 늦은 저녁 약속이라 나갈 준비 좀 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시고 오늘의 뭐 오늘의 빅 이벤트 뭐 저도 이따가 집에 와서 볼 거지만 힐링 캠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준영님한테 호스팅하고 가야지. 바이바이.